천천히 하자. 예, 천천히. 아, 솔직히 두 명 너무 부담스러워. 야, 세자 게임을 할 거면 두 명만 빠지는 거 세 명이 쏘는 걸로 하자. 두 명이 쏘자. 두 명이 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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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3천만 원도 날렸는데. 그래. 갑시다. 두 명. 나만 아니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몰빵하기 갑시다. 때문에 일단 치워 이거 자 물타기는 좀 자제 여러분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빼줘야 돼 이거. 야 이거 막말로 100만 원 이상 빵이다 이거 진짜로. 오,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근데 이거 구라쳐서 말하기 없지. 예를 들어 물어봤는데 존나 애매하게 말한다던가.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니 사실만 말해야 돼. 주제도 한 공통적인 주제야? 아니 그건 모르지. 몰라? 그러니까 약간 이거야. 그걸 나도 이제 방송 봤는데 TV방송 봤는데 그 뭐지? 너 해봤지? 아 해봤어. 나는 너 경험자야. 내 고수야. 나한테 물어봐. 채팅창을 없애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질문 줘서 이렇게 맞추는 거야. 맞춰가는 거. 스무고개 게임이야 스무고개. 그다음 정답은 언제 맞출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지 진짜. 정답? 정답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거. 근데 정답에서 그 턴이 넘어가는 거야. 아 테이블 다 보이니까 우리는 없어야 되나? 어 테이블이 보일 것 같아. 비칠 것 같아. 테이블 치우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편이 작업 앉을 때 있는 거 같아. 어. 할 줄 알아요? 아 알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그럼 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맞추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아, 여기다가 강덕구 딱 적어놨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맞추는 거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원래 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소통을 같이 합시다.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한 명씩. 예를 들어 딱 강덕구에 있다. 이 사 붙어 있잖아. 이 사람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하면 이제 반칙 같은 거. 아 스무고개. 그냥 예스 누르고 이렇게 말 좀 줘요. 그냥 게임이네. 어 그렇지. 완벽하게 잘하죠. 아니 저는 게임을 타고 났어요. 르몬 인정합니다. 국대잖아요. 국대지. 그렇다. DNA가 다르잖아. 근데 어제 개발리지던데. 어떤 어제? 예. 어제 롤 두드러 맞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 팀 우리 팀이 워낙 강팀이다 아, 보니까 그렇지. 정말 여기를 보고 말해야지. 오, 예. 방금 넣었어요. 애들이 소통을 안 해가지고 다 같이 소통합시다. 막. 오케이. 알았어. 네. 네. 그러면 연습하느라 해봅시다. 그래야지 이해를 되니까. 예. 근데 이거 캠을 꺼야 돼요. 그러면은 캠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채팅도 이렇게 내려야 돼요. 아 일단 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진짜 찐으로 하니까 저희 지금 채팅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전자 껐어, 전자 껐어. 전자 껐어요? 어, 전자 껐어. 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 좀 그러네. 채팅은 해도 되겠다. 어. 어차피 우리 안 보니까. 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어, 이렇게 해서. 근데 구도는 잡고 꺼야지. 구도는 잡고. 어, 구도 잡고. 예, 예. 이거 덮게 하고 그냥. 어. 예. 어. 하하 또 이런 건 내가 또 심리전의 달인 심리전 내가 좀 참 잘하지. 아니 우리가 엑소스페어 다 끌 거예요 채팅이라. 네. 네. 아 이게 이 큰 거가 이거 막 모자에 붙어 있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가려야 돼. 이렇게 캔 끄고 이제 뭐 지금 본으로 가는 거야? 그 어디 있어요? 그거? 지금 보자 보자. 제가 채팅 그만 끄고 우리 화면만 띄면 될 것 같은데. 아 화면도 보면 안 되구나. 됐어, 됐어. 어 이렇게 하면 돼. 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된다. 야, 이게 이렇게 아니야 바로 가면 안 돼요? 바로 하시죠. 바로 가시죠. 연습 없이 바로 하시죠. 두 명입니다. 단판이에요. 어, 단판. 단판. 그러니까 빠지는 걸로. 어 단판. 먼저 맞아 빠지는. 아 한 명 빠지고 누가 다음 판 한판 빠지고. 단판. 오케이 좋다. 어 오케이. 이거 100만 빵이야. 아 판식으로 빠진 거 아니면 급판에 만약 빠졌잖아. 급판 한 명 빠지는 거지. 맞추면 빠지는 거. 아까 두 판 하는 거죠. 어? 두 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섯 명에 한 판 빠지면 한 명 나가고. 그렇지. 두 명에서 또 한 판 나가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명 정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네 말은 그거 아니야? 맞추면 빠지면 빠지고 또 맞추면 맞추면 빠지고 두 명 남은 끝! 그니까 아 그만해 다 두 명 남았어. 그래요 좋아요. 바로 갑시다. 오케이. 일단 가래 이거 아니 그냥 그냥 모자만 쓰면 되는 거야. 와 씨발 잠시만 이거 최소 근데 못해도 100장 아닙니까? 못해도 200장 200장이요? 200장이요? 200장이지 두 명이면 200장이야 이거 진짜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똥 냄새 나네. 아 진짜 이상한 거 막 이거 우린 봐도 되잖아. 아 우린 봐도 돼. 이거 좌우 반전돼 있어서 이거 확인. 오케이. 아,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 보여주세요. 쓰면 좋았을 텐데. 네, 좋아요. 어, 이분. 네, 네, 네. 얼굴이 너무 가리지 않나? 이분. 아, 나 대충 맞아. 오. 벌써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벌써 이렇게. 제발. 다음 거 뒤로 만들어 볼게. 오. 사람 참 대단하신 분인데 대단하다. 오, 와 이분은 감히 이름을 언급하기가 어이구 와. 그렇지 이거는 뭐 큰일 날 수도 있지. 그렇지. 와.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 이분이에요 이분 저는.
이 사람은 어렵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요. 자, 그러면 질문을 질문 채팅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니, 모니터에 보이는 거 아니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질문을 그럼 어디서부터 하실까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니까 깔끔해요. 해 봤으니까 조금 살짝만 가위바위보 하자, 나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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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그럼 나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야? 원하는 이렇게, 사람. 아, 이렇게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봐도 사람이잖아. 사회에 딱 네 명이 사람이니까 사람이네. 사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질문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 이거는 좀. 야, 지랄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네. 그지 페이크를 줘갖고 어떻게 보면 이게. 페이크 근데 사실. 근데 사실은 말해야 돼, 사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질문 좀 날카롭네. 날카롭죠. 네. 뭔데요? 하시네. 아, 근데 날카롭. 이거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 말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때 그때 시시각각 막 그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그렇죠, 될 수 있고. 맞아. 맞아. 그런 사람. 아, 그런 사람이긴 해요. 맞아. 일단 진짜 그런 사람이긴 해요. 아, 말 잘하셨어. 아니. 맞아, 이게 팩트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럼 네? 아주 카멜레온 같은 사람. 이게 어떨 때는 네.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어? 고추가 있으신 분이냐고 없는 분이냐고요? 아, 그럼 질문 두 개 하신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맞는 질문 하나 아, 아까 팩트 알려줘야 돼? 남자입니까? 네, 팩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질문 했잖아요. 네. 네. 그래요? 끝났죠? 끝났죠? 네. 네. 이런 끝인가? 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카멜레온이라고? 남잔지 여잔지? 그제? 변신이 가능한 사람인가? 그제? 일단 이 새끼가 사람이에요. 아, 모르겠다. 이분이 이 새끼랑 아직도 막 이 사람들 내가 높은 사람이네. 아니야. 잠시만. 몇 글자예요? 와. 나도 이거 처음 해고 보기밖에 안 했어. 몇 글자예요? 아, 근데 이게 줄임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그 아니 그냥 열린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자 수가. 예? 요즘 신세대는 줄임말을 좀 많이 하죠. 아, 줄임말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많이 질문 많이 하나? 아니야,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 몇 글자 아니야? 성별을 안 물어보고. 이건 뭐 몇 글자예요? 솔직하게 말하시면 돼요. 아, 좋아합니다. 네 글자. 네 글자. 네, 네. 솔직하게. 네. 네 글자? 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자, 다음 소릉이요. 이거 저 사람인가요? 아. 어쩔 때는 어떨 때는 사람이고 어떨 때 사람 아닐 때 어쩔 때는 진짜 아, 네.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캐릭터. 예예, 뭐 사람이죠. BJ인가? 사람이죠, 사람. 오, 사람.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떤 뭐 우리가 볼 때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 좀 볼 때는 그렇죠. 사람 아니게 보여. 사람 아니다 진짜. 맞아요. 사람 아니다. 다른지. 애매해. 경쟁하는 쪽에서 그렇지. 자, 말을 모르는 거. 자.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이 사람의 정확한 직업을 말해주세요. 정확한 직업요. 정확한 직업. 주된 직업. 주된 직업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짜. 주된, 아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주된. 아니, 많이 하시는 주된. 이분의 직업. 진짜 주된 직업은. 주죠. 셀럽이에요. 그렇죠. 종합 엔터테이너. 아, 셀럽이야. 진짜 주된게 셀럽이야. 맞아. 셀럽이에요. 셀럽. 인플루언서. 아, 또 이런다. 아, 셀럽이에요. 인플루언서. 아, 이게 주된 직업을 말하라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해봐요. 인플루언서. 셀럽 맞다, 셀럽 맞다. 이분이 돌아가셨나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나요? 전설이죠. 아니, 그렇게 말해도 돌아가셨나요? 전설이지. 아니, 전설. 돌아가신 게 전설이라고요? 전설. 아니, 전설이지. 레전드. 그러면 제가 볼 때 돌아가신 분이네요. 레전드. 돌아가신 분이네요. 그러지 마세요. 아유, 자, 아니,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셨죠? 그렇다가. 아, 당신들은 다 애매하게 말하잖아요. 아니, 돌아가셨냐고. 아, 200만원 빵이 다이 아저씨 거짓말만 안 하면 돼.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거기 비스무리하게 말하면 돼. 아, 레전드로. 나는 이분 진짜 지금 한번 시간 나면 보고 싶은 사람이긴 해. 진짜 꼭. 아, 근데 나 질문 못하지. 아, 자, 시간 안 가서 자, 예리한 질문 갑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아프리카 TV에서 이분 본 적 있나요? 잠시만, 예리한데. 어때, 예리하지? 나는 경험자잖아. 자, 아프리카 TV에 나온 적 있나요, 이분? 제가 답변드릴까요? 답하세요. 제가 아프리카를 365일 내내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진짜. 적어도 본인의 기억에서. 적어도 본인의 기억에서 나의 기억에서. 저도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나도 아프리카 가지고 잘 안 봐요. 나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분 본 적 없다. 그렇죠. 내 기억에는. 자, 남선 씨. BJ는 아니구나. 남선 씨. 저도 이분이 BJ를
BJ, 그러니까 저도 BJ인가요? 이가 아닙니다. 유튜버 아~ 스트리머 이런 거. BJ 아닙니다. 그쪽계예요. BJ 아닙니다. BJ 아닙니다. 근데 난 저렇게 말하지? BJ 아닙니다. 자, 아세요? 네 글자로 했지. 이분 살아 계신가요? 아니 뭐 왜 웃어? 아니 뭐 말을 지금 해야 현재 돼. 저는 연락을 안 해가지고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 거예요. 아 저도 연락을 안 했어요. 아 맞잖아. 아 맞잖아. 연락을 안 하니까. 아 맞, 저 살아 있지 돌아가신지 몰라요 저는. 저는 몰라요. 아니, 말씀 좀 해주세요. 나도. 아니 정확한 나 저도 아, 저도 아 맞죠. 저도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 가지고. 아 나 누군지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어 진짜? 어 누군데? 어. 아 정답해도 돼. 어 정답해도 돼. 바로 해. 기누다.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닙니다. 예, 자 하세요.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진짜 빡세네 이거. 이게 한두 판에 끝나니까. 잠깐만요. 그 한 판에 끝나니까 이게 이거 쓰인 거 보니까 대충 가보는데 이 사람 BJ죠. 정확한 말해주세요. BJ죠. 아, 눈동자 맞는데 아, 말해달라니까. 아, BJ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라고. 나중에 뭐 할 수도 있고 왜? 모르지. 왜? 지금은 안 해요. 왜? 지금 아닙니다. 자, 그럼 저도 똑같이 물어볼게요. 네. BJ입니까? 오. 아. 야, BJ입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 말밖에 들을 말씀이 없어요. 뭔데? 전설이에요. 아니, 아, 왜 내 집에 자꾸 전설이라 말해. 다이앤자 물어서 전설이라 말해. 레전드, 레전드. 아니,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아. BJ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니까 자기 그니까 직업 직업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그 큰 수입 제가 대답하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잖아 형님. 어 그럴 수도 그러니까 BJ란 그 단어에 정확히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고 그럴 수... 알겠다 알겠다 BJ다. 네? BJ고요 방송을 지금은 안 하는 분이세요. 어, 그리고 남자고요. 그거도 알아서 정답. 받아, 그거도 알아서 정답. 보경. 땡. 아아 땡. 잠시만 비슷한 사람이 됐어. 자자 다음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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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없어. 넘어가세요. 이 힌트가 이상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카멜레온이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안 한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자. 이 사람 연령대가 조금 궁금하네요. 아, 근데 보기 나름이야. 아, 정확한 나이, 정확한 나이. 모르는데요, 나는. 네? 아세요? 그러니까, 아,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있잖아요. 정확한 나이는 일단, 모르지만 나이 그냥 익명가로 40대로 보이는? 저는 익명가로 20대로 보여요. 20대? 아, 맞네. 익명가로 아, 20대. 익명 말고 진짜 찐으로?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나이를 모르니까. 근데, 아, 오케이. 30대네. 어. 근데 맞다. 하는 직거리가 그 보이기에는 10대, 20대 처럼 하는 직거리라고 아, 표현을 했으면 이 사람이 지각하게 만만한 살이다. 만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무조건 만만한 사람이니까. 자, 남순 씨 나이대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 저는 뭐 하는 분인가 이 사람이? 이 뭐 어떤 식으로 뭘 먹고 살아요? 이분은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잠시만. 나도 레전드 있잖아. 예. 그럼 잠시만. 예. 레전드입니다. 이분 레전드입니다. 전설이죠. 전설이죠. 이 사람 레전? 위대한 사람이에요. 진짜. 전설이죠. 위대한 사람. 대단하신 진짜.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네 글자라고요? 아, 네 글자. 맞죠? 네 글자는? 네. 자, 다음 손흥 씨. 저는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오, 세 글자. 세 글자. 어? 와, 세 글자. 아, 세 글자 맞아요? 네. 세 글자. 자, 이 사람이 근데 너무 평소에 패션이 어떤가요? 정확한 그 옷을 입는 에 고르지면 안 됩니다. 패션, 복장. 복장이 어떤가요? 말이 말이 자, 제가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냥 어, 이 복장이다. 바로 내가 네가 먼저 말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할게요. 어, 솔직하게. 진짜,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좀 아, 또 이런다. 이상하다. 아, 어, 내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옷을 잘 입는 거 없지? 아, 좀 특이하게 입는다. 특이하게 입는다고요? 예, 예. 특이하게 입는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 노력 잘해. 일단 주관적인. 일단 저랑은 안 맞아요. 저랑은 좀 안 맞는다. 저는 특별하다. 특별하게 아니 옷을 이상 그러니까 특별하게 입는 사람이네. 네. 셀럽에다가 셀럽에다 특별하게 입는. 자 잠시만요 저 질문할게요. 내가 힌트가 너무 없는 거 같아. 내가 내가 몇 글자입니까? 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네. 알겠다. 저 정답 외쳐도 됩니까? 네. 정답. 정답. 감스트.
땡. 땡. 어. 아, 아. 와, 근데. 요. 어, 잠시만. 아니, 뭐지? 잠깐만. BJ 아니라 했지. BJ 아니고 셀러. 뭘로 먹고 산다? 난 존나 이맹이 말했어. 뭘 먹고 산다 그랬지? 잠깐만. 뭐 하면서 먹고 산다 했지? 정답! 농철. 오, 아닙니다. 저 뭐 하면서 땡! 먹고 산다 했지? 나 뭐 하면서? 예? 뭐라 뭐 하면서 뭐. 레전드라고 했습니다. 레전드. 자, 빨리 질문하세요. 아, 나 이제 좀 이제 좀 안 가봤다. 아, 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정답, 정답인데? 아, 먼저 질문. 자, 이분 이분한테 아들 딸이 있을까요? 와, 질문 예리하지. 와, 잘하긴 하네. 근데 나 해봤다니까 진짜. 자식은 없어요. 진짜? 어? 자식은 없어요. 아, 근데 모르죠. 없어요? 그럼 모르죠. 아, 생겨. 말해. 아, 말해. 모르죠. 확실하게 모르는데. 만약에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로. 아,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식이. 근데 모르는 제가 이러면 자식은 없어요. 자식은 없다. 내가 알기로도 없다. 없다. 근데 20대로 보이고, 오케이. 이 사람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그러면? 난 솔직히 말할게. 아니야, 뭐 말하는 거야. 아, 잠깐만. 맨이의 부모님이에요? 이분, 이분은 맨? 맨일, 맨? 네, 맨! 네. 이분, 유명한 사람인가요? 오, 유명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거 위에 다 써놨는데, 모르는 사람 써놨게 있냐? 유명하지. 유명하지. 아, 모르겠네. 자. 이분 모델 일쪽 하시는 분인가요? 모델? 아,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모델.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아, 저는 겸직. 그러니까 그게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는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렇게 저는 저 하셔도 될까요? 아까 BJ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까 전에 분명히 두 달, 그러니까 BJ도, 아, 그 BJ, 네. BJ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이번 BJ 했을 때 딸이 수가 만 딸이가 넘었나요? 와. 오. 와. BJ였을 때 만 딸 이상 넘었냐고요? 아, 이거 솔직히 말하세요. 만 딸 이상 넘었냐고요. 나는 그냥 만 딸이 넘었냐고요. 와. 만 딸이 이거는 자기가 본 걸 말하면 돼. 아, 본 걸 말하면 돼. 못 봤어요. 못 봤다. 야, 솔직하게 말해야 돼, 진짜로. 난 못 봤어요, 나는. 너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다시, 봤나? 너는. 아, 말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도 고라치에서 말합니다. 빨리 말하세요. 아, 말해!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말해! 아, 저, 아, 큰 힌트 갑니다, 그러면은. 어, 큰 힌트 가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난 이상한 씨 말들인데. 빨리 말하세요. 저 큰 힌트 갑니다, 아,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 당신은 이분을 피해 도망간 적도 있을 겁니다. 잠시만, 끝나. 정답! 김봉준! 야! 맞지? 정답! 땡! 알겠다! 아, 저 알겠어! 아, 저 사무식이야, 아, 한 번씩, 아, 알겠다. 자, 사무식. 아, 잠시만요. 이거를 말해도 되겠다. 아, 정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해. 아니, 저 한 번 더 질문하고 정답. 아, 예, 예. 빨리 하세요. 나 할 것 같다, 나 할 것 같다. 사람인데? 사람? 사람. 사람이게. 사람이잖아. 사람이고. 20대에다가 애기 없고 애기 없고 애기 없고 질문하세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렵네. 자, 아, 질문해도 돼요? 아, 질문 없으면 넘어가야 돼요. 이분을 보면은 이분을 생각하고 떠오르는 거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이분을 와 아니야,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입에 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 예, 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예. 감히 언급할 수 없는 분이에요. 대한민국 언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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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자, 소령 씨. 예. 저. 아. 오. 아. 정답. 오. 세종대왕. 아니 대한민국 개새끼. 아니 맞아 알려주세요. 맞아 나 신사임당 아니면 세종대왕 아니 대한민국 말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맞냐고. 아니 원래 아 맞아요 맞아요. 너 본 거 아니야?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은 레전드인데 얘가 와 이렇게 언급을 못 하는데 대한민국 다 좋지 말했잖아. 나는 하는 짓이 아, 네, 네 글자가 너무.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여성분이잖아. 어, 알았어요. 자. 나이스. 아, 저. 아, 야, 이거 진행을 그거 뭐야? 빠진 사람 좀 도와준다. 아, 오케이.
이분이 유튜버인가요? 어 근데 이분은 진짜로 유튜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유튜버 다예요. 몇 마예요? 다예요. 어, 어. 은근히 이게 금방 맞췄네. 나 딱 말할게요. 어. 관종이에요. 그건 없어요. 관종입니다. 진짜 확실해요. 아 진짜요? 아, 세 글자죠. 아, 예. 아까 세 글자라고 했었거든요. 예 예. 저는 몇 글자입니까? 아니 왜? 아 잠깐만. 나는 다 말해줬잖아. 어. 몇 글자 몇 글자. 지금 정확하게 말해줬잖아요. 몇 글자? 네 글자네요? 네 글자? 글자? 네. 어 잠깐만 네 글자면 할 만한데? 자 됐나요? 너도 어, 네. 네 글자? 됐나요? 예. 자. 네 글자? 예리한 질문 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이분이 지금도 방송하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아 현재가 아니라 지금 라이브 아니라 지금도 BJ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 방송 활동. 방송 활동. 방송 활동이 아니라 BJ 아프리카 BJ라 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방송 활동이 BJ 아프리카 BJ예요. 활동하냐고요. 활동을 솔직하게 말해 주고 구라까면 안 돼. 다 남들이 지켜보고 있어. 구라까지 마. 솔직히 하세요. 합니다. 합니다. 아, 내 글자가 생각이 안 나네. 내가 피해간.. 어! 알겠다! 정답! 이상호 땡! 땡! 어, 아니 그럼 내가 피해간 사람이 없는데 씨발 누구를 도대체 피해했다는 거야?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 네. 아 도대체 내가 누구를 피했는데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돼 아, 이거는 잠시만 아니 왜 이 사람은 성별이 없냐고 각각 바뀌어요 시시때 때 아니 왜 바뀌는데 아니 시시때 때 바뀌어요 예. 아! 드라마 속에 나온 어. 아. 이분 몇 글자인데요, 이름?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아까 물어보지 않았나? 이 사람 이거 아까 잘하는 척 존나 하더니 안 물어본 거 같은데. 글자 진짜 못하네. 너 말해 봐. 아 씨. 이분 남잔가 여잔가요? 오, 왜 말이 없지? 오, 뭐 심나 본데 이런 맨입니다. 맨. 오? M-A-N 저는요 왜 이렇게 다 말해주면서 나는 말 안 해주냐고 진짜 바뀌어요 시각만 바뀌어요 저는요 남자 뭐요? 저는 몇, 남자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 그럼 저도 똑같이 물어볼게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왜 바뀌지? 남자 왜 바뀌지? 어 남자인데 아니 왜 바뀌냐고 어떻게 하면 성별이 바뀌냐 지금도 BJ를 하고 있다고? 성별이 왜 바뀌지? 일단은 채팅창에서 그 진짜 궁금한 거 하나씩 내가 알려줄게. 오 좋아요. 힌트 공감. 그러니까 저는 잘 이렇게 내가 말하면은 여기서 너무 큰 거니까 일단 상우는 그거 알려줄게요. 성별 남자인 거. 오. 아니 근데 정답. 누구요? 나 아, 왔다 왔다. 어? 오, 왔다. 좋은 거 같은데. 시아준수. 와. 와. 땡입니다. 자 저 정답. 아 무조건 정답 막 이렇게 날릴 게 아니라 그럼 정답 막 이렇게 생각나면 안 되고. 네. 아 뭐 그래도 남자라고? 정답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 있는 김민규 땡 아니 이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참 정말 요즘 맞춘 거 아니야? 힌트 나는 여자가, 모르겠어 내가 봐주기는 좀 애매한 게 이게 좀 큰 거 손이라 니네들끼리 좀 야 날카롭게 갔으면 좋겠어 남자가 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될 수가 있지? 아니 나는 남자가 왜 아니, 여자가 될 수 있을까? 힌트 하나씩만 주세요 뭘? 남자가 힌트 하나씩만 제발 어 힌트 하나씩만 줘요 아니 잠깐만 나 내 글자 남자가 생각이 여자가 없나? 될 수가 있어. 난 남자야 남자. 남자라고. 네? 남자야. 남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가 될 수가 있다면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아 뭐가요? 질문을 해. 질문. 글자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아,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자 이분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와. 연령대 빨리 말해줘요. 이분은 30대죠? 30대요? 30대? 30대? 30대 맞아요? 30대 맞잖아 30대. 30대죠? 저 질문하겠습니다 아 왜요? 상우씨 왜요? 근데 내 연령 때는 왜 아까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말해줬잖아요 말해줬잖아요 왜요? 어. 이분 저 제가 이분 실제로 만나본 적 있나요? 어, 근데 그럼 우리가 모르죠? 30대? 어 이거 우리가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잠시만요 어 다 했어요? 나 질문 한게 해도 돼요? 아니 지금 질문 오, 순서가 있는데 이 양반들아 그 다음에 잠깐 아까 질문해 보세요. 내 차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나 근데 이 질문 너무 좋다. 뭐야? 제가 아니 자 제가 하면 모른다고 했으니까 당신들 이분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 실제로? 실제로 당신 저는 실제로 본 적 없어요. 실제로 없고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본 적 있습니다. 오! 본 적 없고 본 적 있다고요? 네. 저는 없습니다. 오! 그 다음에 저 질문? 하고 이렇게 돌면 돼요. 자, 저 질문.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사빵을 한다 그러면 쌍욕을 처먹습니까? 안 처먹습니까? 이분이요? 이분이랑 합방을 한다 그러면 와 저런 애랑 합방을 해?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냐고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 안 먹는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아 말하세요. 아니 왜요? 아 내게 아 말하라니까요? 이게 팬이라고 해야 돼요? 아 팬 그런 거 떠나서 나 빨리 왜 솔직하게 대답 안 하시죠? 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잠시만 나 알겠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혹시 그 사람 BJ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러는 거구나.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와 잘 알긴 하네. 와 누굴까? 네 글자? 근데 네, 세 글자. 아 네 글자 뭐 별로 없는데 세 글자에 네 글자가 생각나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많잖아. 네. 계속 많으니까 막 시원하게 자 철구! 정답! 맞아요. 와 되겠습니다. 어? 아? 왜? 30대 이분을 선생님 질문! 네 성격 없어요? 어, 네. 선생님 질문하세요. 없어요? 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이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와 이분은 게임을 진짜 너무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시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네. 게임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게임 페인이죠? 자 여러분들 진짜? 나는 이분의 직업이 조금 궁금해졌네? 어? 직업! 와 근데 와, 이분도 진짜 그의 직업! 히스 자! 셀럽이죠. 셀럽이죠. 아 근데 셀럽마다 아 어때 씨발 아니 셀럽이겠지 여기도 셀럽이고 아 셀럽이 아니 셀럽이야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끝이 없다니까. 애매하게 말하면은 와 근데 나 존나 자 이거 합시다. 어떤 거야? 잠시만 힌트를 직업을 딱 한 명씩 다 말해줍시다. 남준 씨, 직업을 진짜 말해줘. 나 존나 애매하게 말했어. 직업을 말해주세요. 진짜 정확한 직업. 직업 정확한 그 직업 말은 뭐야?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정답 맞힌 한 번 시작해. 정확한 직업. 어. 와, 근데 누군데 바로 할 수도 있는데 누구는? 어, 왜 누가? 나 난가? 나 난 거 같은데. 난 거 같은데. 나 난 내 내 글자가 난 거 같은데? 너무 센데. 와. 진짜? 너무 세. 근데 이게 한 방에 그거 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리는 게 없잖아. 근데 내가 잘못 알려주면 그냥 가버려서. 그럼 저 한 개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이분이랑 저랑 합방한 적 있나요? 이분이랑?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좀. 저 정답 외쳐도 될까요? 네 여기 앞에 보고. 정답! 유승준. 와 옛날 얘긴데 이거. 틀렸습니다. 네. 아니 누구를 도대체 뺀다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글자인데 레전드에 와 언급 못하는. 아니 나는 나왔잖아. 근데 내가 하는 짓이나 좀 약간 조금 아니 내가 니들이... 피했다는 사람이 뭔데? 아니 하는 짓은 어리고 사람이고. 하는 짓은 어리고 셀럽에다가 하는 짓이 왜 어려 보이지? 사람? 사람 아니, 만나 나? 하는 짓이 어려 보이지? 아니 저 질문 할게요. 저 사람인가요? 네 셀럽이잖아. 셀럽 사람이죠. 이 이분 몇 살인가요? 아니 이거 이 근데 이분은 나 진짜 나이를 모르겠어. 아니, 나 진짜 나이를 몰라. 아, 뭐, 나는 그럼 아예 하는 짓은 어려 보이는. 철 없는 사람. 아 이 사람 철이 없네 맞죠? 나이 이 사람 철이 없어. 이 사람 철이 없는 20대. 20대인데 진짜 철 없는 사람. 나이를 옷을 특이하게 입는 네 글자. 내가 20대 내가 피한 야, 적이 있다. 충분히 질문할 때 실제로 알려줘야죠 이분. 실제로 본 적 있다. 왜 40대 이상입니다. 40대 이상? 40대 이상. 정하다 아니 몰라. 왜 실제로 봤지 이 사람을? 당신은? 저는 실제 진짜 거짓말이야 실제로 봤어요. 합방은 조금 야 잠시만 이 사람 혹시 실제로 네. 감청탁 봤다. 잠시만 이 사람 혹시 지금 현재 퇴물이 되었나요? 지금 야, 현재 이거... 방송 아니 이거 다른 걸 할게요. 방송 10년 이상 한 사람입니까? BJ로 말하는 겁니다. 방송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겠다. 나머지 두 분도 이렇게 힌트 줘야 돼. 네. 힌트 줘야지. 어, 뭘? 힌트 뭐 물어보면 힌트 줘야 되지 않아? 10년 가까이 했지. 맞아. 자, 철구 정답할게요, 그냥. 네. 로이죠. 와, 근데 거의 드세요. 땡. 아니야. 아니 누구를 뺐는데 아, 씨발 진짜.
어, 10년 됐고 아, 아니, 피했고 어리, 잠깐만 난 어려 잠깐만 질문해주면 다 질문 자자자 이 사람 외국 나간 적 있습니까? 예? 외국 해외 해외만 해외 아, 해외를 가는 적 해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외 알아요? 진출 TV 해외 진출 TV 해외 진출한 적 있나요? 어, 아, 이분. 저는 본 거. 어, 근데 해외 사람들도 이분을 많이 알 것 같아. 어, 진짜로. 알아? 어, 알 것 같은데? 어, 이분 알 것 같은데? 어, 해외 사람들도 아. 잠깐만,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어! 나도 똑같아. 이분, 코리안 클래스인가요? 아니면 월드 클래스? 어, 월드 클래스인가요? 이... 아니, 코리아 클래스. 이분은, 어. 한반도 클래스? 한반도가 좀 더 많지 이번에 않나 이번에 그 코리안에서 아주 네. 먹히는 스타일이죠 어? 아, 맞아 맞아 코리안에서 예, 아주 먹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잠시만 저 질문 가도 됩니까? 예예 예. 자 철이 없는 사람? 저 질문 가도 돼요? 예 BJ라 했잖아요 예예 예.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 사람 내가 예. 피했다 그랬죠 예예 예, 예. 네! 이 사람 혹시 예! 겜비인가요? 아 근데 뭐 아 말해 아 솔직히 이건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겜비인가요? 겜비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일단. 어 질문. 겜비의 정의가 뭔데요? 겜비가 80퍼 아 70퍼대가 게임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만 딱 봤을 때 아 이 BJ다 무슨 예를 들면 카트라이더 BJ다 어 롤 BJ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냐고요. 그걸 봤을 때 테이블 게임을 주로 하죠? 게임 맞죠? 주로, 주로 아, 마, 게임을 거의 주로 하... 끝났습니다. 부릉부릉 어? 김태관 하... 틀렸습니다 아니 씨발 누구랑 또 대접했다 야 잠깐만 맞아 이거 생각하면 안돼 이거 왜냐 그냥 맞아 내가 빨리 맞춘 거고 질문을 잘 해줘야지 자 이 사람 결혼했나요? 어... 결혼 30대고 결혼했나요? 우리가 알기에 아니면 아니요 아니 당연히 아, 몰라, 셀럽인데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사생활이 있으니까. 아니, 셀럽이잖아! 사생활이 있잖아요, 모르죠, 우리가!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이건 제대로 알려줘야 돼. 아, 나 말했다, 우리가 알기로! 아니, 심판님, 이거는 제대로 알려줘야 돼. 우리가 알기로는. 할 수 안 했어. 아니, 이 사람은 진짜로, 이, 그냥,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어, 이런 사람 맞아. 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래퍼다 그러면, 어, 래퍼가 맞아. 어, 그럼 어떻게 또 모델인 것 같아. 모델 맞아. 어, 그러는 사람이에요. 어, 진짜, 맞는 셀럽이에요. 셀럽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럼 저 질문해도 될까요? 코리안 클래스. 질문하세요. 뭐야? 이분 나이대가 지금 현재,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코리안 클래스. 빨리 말하세요, 솔직하게. 코리안 클래스. BJ라면서요. 말하세요. 아, 돈 가면 잡힌다. 20대 정도. 어, 20대 10년 이상 방송인데 어. 20대가 어. 코리안 클래스. 그거는 아니 10년 이상 방송했는데 20대라고? 그럼 제가 딱 질문 하나씩 받아서 어. 드릴까요? 네. 헷갈려도? 네. 내가 아는 거대로 그냥 나 채팅 안 보고 어. 질문 날라오면 내가 비스무리하게 정확히는 줄게. 직업. 그냥 직업을 전부 다 말해줘요. 어? 직업 그러면 거의 좀 아니 좀 비슷하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웃깁니다 개그맨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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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이구나 아야 아, 이렇게 저, 반응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저희도 개그맨 아니, 개그맨 이렇게 반응하면 개그맨인데 저희 반응하면 그럼 이 사람 아 이 사람. 그래서 철이 없었구나 철이 없는 어, 철이 없어 보이는 거지 애기는 애기 없고 20대 아 이 정도는 해줘야죠 저도 유명한 개그맨 이 사람은 콘서트를 자주 해요. 와. 20대. 자, 그다음에 와. 말 말해 줘. 이 사람은요? 콘서트 20대. 이 사람은 20대. 기업인입니다. 저는요. 기업 40대. 사람들 웃기는 콘서트. 사람들 웃기는 애기는 없어, 이 사람. 한 분야의 레전드. 40대. 아, 애기는 없어. 애기 없고 20대인데 사람들을 웃겨. 사람들을 와, 사람들을 웃기는 모르는데 사람들을 웃기는. 아, 내가 근데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어. 귀여운 사람들을 웃기는. 아니 정신이. 아, 내 거는 너무 어렵다. 아, 나도 어려워. 나 진짜 어려워. 나도 어려워. 아, 나도 어려워. 정답. 방송은 안 나왔는데 김성재는 왜 봤어 이 사람? 이재용. 와. 와. 땡. 일단 채팅을 하세요. 아, 근데 잠시만요. 연애 하세요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잠시만요. 연애끼리 토론하세요. 사람들... 자, 토론할게요. 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까 피했다는 거 진짜 피했다는 거 맞습니까? 확실히? 아, 이거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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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얘가 예, 아니고 예, 예, 예. 예. 잘 생각하세요. 예. 잘. 아니, 자, 잠시만요. 아.
여태까지 질문을 자자 저 질문할게요. 네. 남자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정답. 남자 콘서트. 백종원. 남자 콘서트. 틀렸습니다. 와, 뭐 어떻게 맞냐 이런 거.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실제로 왜 김성태는 이 사람 실제로 보았는가. 와, 모르겠다. 왜 근데 철권은 못 보았는가. 철권은 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40대는 없는다. 아니 잠시만. 아, 자. 저 질문할게요. 하도 채팅창에서 말 많이 나오니까 상호 씨는 나이는 30대예요. 이거는 알려주래. 아 씨 뭐야? 자, 저 질문할게요. 20대? 저 질문할게. 넘어갈게 이제. 자 1분에 2분에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넘나요? 와 나 이건 저 2분 넘지 않나요? 아 근데 제 기억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쯤일 것 같아요. 그 정도 클래스. 미쳤대. 잠시만. 아니 이거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입니까? 아 난 누구기를 왜? 유튜버는 아니에요. 유튜버는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유튜버. 아프리카에 와갖고 아니 지금 요 자리에 왔어요. 네. 그럼 대충 대략적으로 당신이 이제 감이 있잖아. 이거 혼자서 방송을 띠켰어. 몇 명 봅니까? 이번 아까 솔직하게요? 당신 딱 진짜 당신 냉정한 일 감이 있잖아. 당신 때 호텔 이사님이 첫 방송을 탁 했어. 제가 볼 때도 5천 달이도 힘듭니다. 네? 아 진짜로? 아 진짜? 저는요. 예? 근데 저는 유명하죠. 아, 레전드네. 잠깐만. 아니. 레전드. 잠깐만. 5,000명도 왜 5,000명이? 아니 근데 저 개그맨이 구독자 100만 개그맨고 아니 내가 다 말했는데. 레전드라서. DJ 잠시만요. 더 확실하게 말할게요. 아,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아프리카 진짜 BJ가 맞습니까? 아 진짜 아프리카 BJ 맞나요? 방송하시는 분 맞아요? 이거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너희들이 해줘야지. 맞습니다. 네. 네. 맞다고요? 내가 비했고. 맞아요. 거짓말 좀. 아니 와 레전드 레전드 자체 살아있죠? 5,000명. 살아있죠? 5,000명. 예 살아있다고요. 살아계세요. 살아있는데 레전드 왜 네 글자 왜 내가 모르는 거지? 개그맨. 개그맨. 30대 개그맨. 와 근데 진짜 30대 내가 빨리 맞춘 거구나. 와 30대 개그맨? 진짜 내가 빨리 맞춘 거야. 30대 개그맨이 누가 있지? 근데 애기는 없어. 하는 짓은 어려 보여. 정답! 감스트! 틀렸어요. 네! 아 저 질문! 사람들 재밌게 아 5,000명이 아니구나. 5,000명이잖아. 5,000명이 아니구나. 이름이랑 지금 방 닉네임이랑 비슷하게 갔나요? 아니면 이름이랑 전혀 다른 닉네임인가요? 얘 뭐라고요? 이름 자기 본명 이름으로 방송 후 닉네임에 들어갔나요? 예를 들면 보겸이는 보겸이로 가죠. 네. 하잖아요. 김보겸. 예. 예. 그러니까 닉네임을 다른 거를 사용하냐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해준 이름인데 철구라고 하죠. 다른 거.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닉네임이 있냐 없냐죠? 네.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있어요. 이름으로 있어요. 했어요. 있어요. 예. 이분 잠시만. 50대 넘나요? 아, 30대. 40대 이상. 50대 이상인 거 같기도 그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30대. 저는 닉네임으로 했다 그랬죠? 30대. 이 사람은 그 본명입니까? 닉네임. 이 사람 본명이에요? 본명이요? 그러니까 본명. 자기 이름이냐고요? 닉. 잠깐만 닉. 아 잠시만 나 너무 어려운데 진짜 BJ. 아 나 내가 진짜 어려워. 나도 없어. 30대. 기업인은 뭐야? 기업. 그러니까 이거를 30대인데. 너무 뭐라 할 게 아니라 질문을 좀 예리하게 더 들어가면 애들 답을 더 해줘. 자. 저 이쪽을 보고 이쪽. 조금 질문할게요. 아니 이분 지금 방송하신다 했는데 이분 이번에 아 이런 질문 안 되나? 롤맨 먼저 나왔나요? 나왔다! 나왔다! 잠시만 롤맨 먼저 나왔나요? 아! 오!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도 롤맨 먼저 안 나오죠. 자, 이 사람 콘서트 하시는 분이라는데 노래를 부른 적 있나요?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인가요? 샌디에다가 노래가 아니 콘서트를 한다며! 나 이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본 적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가수는 아닌데 그러면? 아니 이분 아 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분 자녀 있나요? 자녀?
이분 자녀 있나요? 자녀 그건 난 진짜 모르겠다. 자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저는 알아 있습니다. 오 자녀가 있다고 망하네. 망. 사실 막 기분 없는 30대. 최고 질문해도 되나? 애기 최고 질문. 애기 없는. 이 사람은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애기 없는 30대. 결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분이요? 예. 애기 없는 30대. 아. 자 본인들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결혼하셨나? 답 질문할 때 답을 잘해줘. 결혼을? 답을 잘해줘. 안 했을걸요?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한 20대인데 내가 피 한 쪽이고 겜비에다가 세 글자 빠질게요. 네. 아니 뭐지? 아 닉네임이라고? 유튜브도 이름도 아니야. 닉네임이야. 야 순서. 야 이제 생각나들에 철부했으니까 신성태 빨리 질문. 웃기는 사람. 니네가 예리하게. 아니 닉네임. 아니 웃기는 사람. 아, 너... 이 사람 유튜브 채널 있어요? 유튜브잖아.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 뭔데요 도대체? 몰라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아니라서. 저는 몰라. 내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예 네, 알리고즘에 저는 안 떠요. 오케이 오케이. 알 이 사람 서울 살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질문도 병신 같은 서울 아니에요. 저도 아 좀 몰라요. 아 근데 아 저 질문 질문해 주세요. 아니 성태. 아저 생각나 말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답을 추리하고 있는데 내 글자가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네 아니오만 질문 세게 나오면 네 아니오만 대답해 줄게 한 번만. 네 아니오? 어 니네 이렇게 질문. 네 아니오? 어. 자, 내가 질문해도 될까요? 어. 이렇게 돌아간다. 너 할래? 아니 이렇게 어, 이렇게. 네 아니오만. 아유 병신들. 진짜 못 말. 진짜 못한다. 니네. 30대. 30대인데 남자. 근데 애기는 없다 이 사람이요. 그리고 되게 철이 없어. 그리고 웃긴 남들 웃기는 사람이야. 근데 형이 이 사람 아프리카 키면 5천 명이 본대. 와. 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와 그럼 뭐 누굴까? 근데 유튜브는 또 안 해. 자 질문 하나씩만 받아서 네 아니오 할게요. 나한테 해보세요. 질문. 30대. 자 이 사람. 2번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왜 여자? 자 잠시만요. 이 사람. 네. 앞에 보시고. 네. 날카로운 질문해도 돼요? 네 날카 나 네 아니오만 할게. 정확히. 어제도 방송했습니까? 와 이거 내가 모르면 질문 못해. 네. 왜? 네. 어 근데 잠시만 꿈비인데 롤매방도 안 나갔는데 어제까지 했고 이거 20대. 뭐, 정확하게 줘야 되니까. 너. 이 사람 개그맨이에요? 네. 오? 만두자? 아까 개그맨을 했잖아 이 새끼야. 아니 왜 이렇게 내가 걸렸나 진짜로. 웃기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거 확실하게.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 나 네 글자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개그맨인데 30대잖아. 애기 없고. 연예인인가요? 여자가 될 수도 있어. 아니요. 연예인 아니야.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 여자가 될 수도 있네. 왜 여자가 될 수도 있다 했을까 아까? 뭔가 남자인데 철구 정답 아니 질문 달라야 돼. 좀만 됐어. 남자인데 너는 하나 킵할게. 남자는 남자인데 근데 난 솔직히 이 사람밖에 없는데 철구 남자. 철구 네. 여기 보고 얘기하면 내가 내 땡 하나 잠깐만 아 내 글자만 아. 철구 네 감스트 아까 했는 거 아니야? 아니 아 김인직 오! 땡 아 뭐지? 아니 근데 답이 없는데 이게? 남 개그맨 20대인데, 개그맨 30대 아니. 개그맨 30대 여장하는 20대인데 개그맨. 내가 피한 적이 없는데 아 진짜 미치겠다. 나 내 글자가 생각이 안 난다. 피한 적이 없는 거 아니야? 새끼들이 못하는 거 맞아요 이거. 근데 10년 이상 방송했던 거 아 나 진짜 이거 대가리 터지겠다 실제로 씨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 사람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고요 이 사람. 이 사람요? 예. 거짓말 하나도 안 할게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 사람 어디서 봤어? 고깃집에서 봤습니다. 아 씨발 지나가 그렇게 딱 본 거네. 이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고깃집에서 봤다고. 아 이게 실제로 내 대화 나눈 거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죠. 뭐 고깃집에서 봤다고. 아 그럼 이거를 아 나이스 사를 받아 퍼야 돼. 하나 아 이게 내가 아직 내가 아, 아니 아무거나 물어봐. 가서 정답 이용진 틀렸습니다. 질문 없어? 진짜 아무거나 던질 거 없어?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진짜 못했다. 아 나 질문 해도 돼? 개그맨? 나 질문 해도 돼? 아 여기다 해야지. 아 정확한 직업이 뭔데? 네 아니오만 나 할 수 있다고. 어 그걸 물어보면 되네. 어. 아 정확한 네 아니오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직업을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 뭐냐 무슨 직업이냐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 근데 이사 진짜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 직업이가 딱 그냥. 셀럽 그냥 딱 셀럽 딱 그냥 태어 그 셀럽이라고 생각하면 딱
그래요. 그건 맞아. 네가 생각한 질문 받은 거 좀 비슷하게 한번 물어봐서 내 아니오를 받던 거 아니면 해. 자, 나 질문. 내 아니오 질문이지. 아니, 너 끝났어 이제. 한 번씩 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질문. 개그맨. 그게 맞죠. 자, 질문 할게. 개그맨. 자, 이 사람 개그맨. 어떤 게임을 하는 사람인가? 말 이건 말해요. 아 이런 저는 아니 알았어요. 다양한 게임 하는 걸 저거는 그러면 롤도 하고 배구. 정답. 와 이제 진짜 왔다 이 사람 맞췄네. 김성태. 아. 아 누구야 그러면 아직 어 20대 누구 있는데. 아 나는 씨발 직업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네. 와. 아 아무거나 던져봐. 나한테 내 아니오 해줄게. 아 지금 뇌절이 왔어요 지금. 저도요. 맞아, 막 머리 하얘지죠. 어 나도 개그맨. 아니 아니 개그맨이 있잖아. 개그맨이 아닌데 나는 이게 셀럽이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 이 사람은 그냥 이게 더 정답이야. 직업이 셀럽. 맞지 그건 맞잖아 이 진짜로.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이분 유튜브 구독자 100만 넘나요? 아니요. 유튜브도 안 해. 아 존나 안하는데 나는 지금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100만 구독자가 되는 사람이고 내가 피했던 줄 알았는 사람이 아니야 100만 한 적 없어요. 아니 다 얘기해보세요. 자 얘기해보세요 하나씩 다. 20대라고 하는데 맞아요. 따지면 10년 동안 했던 사람이 그럼 10대부터 아프리카 BJ를 했던 사람인데 거의 10년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 솔직히 BJ 중에 지금 어제부터 방송한 사람 중에. 자 잠시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 이거 솔직히 말하세요. 이 사람 1000달 이상은 찐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1000달 이상 뛴 사람입니까? 네. 예. 어 누구야 도대체? 아 나 진짜 나 레전드인데 나 내가 방송킹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아 잠만 사람이잖아 근데. 아 근데 얘네 이거는 모르네. 병신이다. 진짜! 진짜 난 병신. 그러니까 당신이 병신이고요. 당신 다 나왔어. 아니 진짜 병신이야. 넌 다 나왔어. 아니 아 이거를 몰라. 나 나왔지. 잠시만 나는 어. 아 너 다 나왔어. 아니 난 누구? 아 난 난리가 난다고. 난리는! 아 질문 뭐지? 난리가 난다고. 자 이 사람 개그 콘서트에 나온 적 있나요? 개그 콘서트? 난리가 난다. 개그 콘서트? 우리들의 추억, 우리들의 희망, 빌 콘서트? 이거 말해줘도 되나? 개그맨이니까. 개그맨이니까. 오, 어 나는 이번은 개콘에 나온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 근데 개그 어, 근데 왜 개그맨이야? 아니죠? 왜 개그맨이야 근데? 아 그래 아니 알았어요. 자, 개콘에 나온 개그맨이라고? 야 이제 뭐 순서대로 가자. 근데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게 너네가 욕 먹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못하면 이렇게 자 니네 어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이분 아프리카 방송한 적 있나요? 10대 있습니다. 어 진짜요? 있어요. 오 나 그러면 알 10대 중대 개그맨 리오가 100만 근처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너네가 루즈하게 하면 니네가 사 개콘 없어. 아 닉네임은 아 씨발 머리 터질 것 같아. 개콘 없고 아 이거 솔직하게 진짜 말해줘. 성태 아무거나 던져. 개콘 없고 방송이잖아. 개콘 아 알았어 개콘 없고 세 글자에 자식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네. 자식 있나요? 아니 이걸 왜 나는 왜 계속 애매해? 자 없습니다. 없어요? 자식이 없고 네. 30대 이 사람 네. 이 사람 같은 이 사람 돈 얼마나 있어요? 그거를 물어. 직접 물어. 아니 질문 하나 했잖아. 네. 질문 하나. 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 아까부터 계속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 그냥 그 사람.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솔직히 말했어요. 예, 그 사람. 있어요. 말해봐요. 사건 사고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 와... 이 사람 그냥 동네 가면 이미지가 쓰레기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쓰레기 아니에요? 20대인데... 성태가 네 아니오 질문 내가 하나는 있어. 어 하나 있어. 하나 예리한 거 해. 오케이. 뭐 대답. 아니 지금 돈 개그맨. 이 사람 돈 얼마 있냐? 개콘 아니고. 아 그거는 이제 당신 차례가 오면 네.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개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개그맨이 됐다. 그럼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개그맨이 된 걸까? 아 정태민 개그맨 100만 구독자 개그맨이 됐는데 근데 또 아 질문 없어 빨리 넘어갑시다. 전인다 너 오면 하세요. 너 오면 아 오케이 질문 없어 빨리 넘어갑시다. 있어 없어요. 아 자 다음 개그맨 아니 효수길 정답 와 남았다 씨발 아 뭐 때문에 맞았어? 기억이 방송 그래 나 너무해 이게 쉽다니까. 이 사람 보유 자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조항이 몰라요. 당신보다 많아요. 여자를 뭐 까먹었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엄청 엄청 많이 벌어요. 아니 그냥 이러세요. 저 통장에 만 원 있을 수도 있고. 어 맞아요. 100만 원 있을 수도 있고 뭐 10억 있을 수도 있어. 그거 모르지. 몰라요. 예. 네. 아 그럼 저 근데 지금 되게 그냥 많아 보여요. 그냥 느낌이. 저 질문할게요. 네. 저 질문할게요. 네. 이 사람 지금 종게임을 하셨잖아요. 종게임하고 뭐 다른 게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게임 여러 가지 하는 걸 봤다고요. 이 사람이 당신이 합방했나요? 그러니까 막 너가 리액션 하면 안 돼. 리액션 우리는 하면 안 돼. 당신이 합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합방 안 했어요? 합방 안 했어요. 아니 그건 누구야? 20대인데 유튜버 100만 근처로 간 사람. 저랑 합방 안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을 보통 어디서 접하나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근데 개콘 아니라면서. 개콘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개그맨이야? 자, 딱 말할게요. 뉴스에는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어.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깨끗하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30대 개그맨. 자, 예. 이 사람 이미지가 쓰레기입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지. 예. 아니요. 넌 끝이야, 이제. 질문 네가 이 사람. 나도 너한테 한 개도 돼? 아직 끝이야. 이제 왜냐면 여기서 한 명만 빠지고 두 명이 사야 되기 때문에 니네끼리 전쟁해야 돼. 아, 저 거짓말 치면 진짜 손목을 날아가. 아 진짜 거짓말 나, 거짓말 안 들어요. 잠깐 20대 저는 지금 20대 맞죠? 아까 예. 말한 거. 예. 20대 맞고 남자 비제 맞죠? 예. 세 글자라 그랬죠? 아 예. 세 글자라 그랬죠? 예. 근데 아 닉네임 쓴대. 유튜버 잠시만 유튜버 구독자가 100만 근처 간 사람이라 그랬죠? 예. 아 예. 부탁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도 안 하고 TV에서만 볼 수 있는데 TV에서 볼 수 있고 30대에 애기 없고 자식 없고 많이 웃긴 웃기고 웃기는 근데 철이 없어. 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철이 없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철이 사람? 없대. 이 사람은 철이 없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보면은 본인들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 사람 계속 없어. 질문해서 근처에 오고 아니야, 질문 생각이 안 나. 이들이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방송을 키면 5천 명이 본다? 자 그럼 철고 질문할게요. 자 이 사람 몇 달에 찍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다 아까 1000명 이상 아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찍어요. 1000명 이상 말고 그렇게 약간 그 범위가 넓게 말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근처를 찍는 사람이다. 1000명 이상에서 왔다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달라요. 정답 네, 정답 김유다? 틀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야, 아, 나 지금 머리 개그맨. 야, 너네가 너무 머리 아프니까 틀린 내 애매했던 질문을 나한테 줘. 니네 기억 못한 건 니들 잘못이니까 니들 잘못이야. 아니, 정확하게 줄게. 틀린 정보가. 나 줄게. 틀린 정보. 내가 피한 적이 있다는데 내가 따인 적이 있나요? 네. 콘서트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콘서트에서 노래. 아까 노래 뭐 잘 안 한다며 노래를. 아, 노래는 본 적 있다 했잖아요. 노래 한 적 본 적 있다 했어요. 아, 노래 잘 안 한다? 기억 못 하는. 정답! 강단이 틀렸습니다. 개콘 안 나왔는데 개그맨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우차사에 나온 적 있나요? 잠깐만 비슷한 그리고 조쿠씨 따인 적 없대요. 채팅창 아니 나 왜 물 아파 아니 모르는 따인 적 없다 그러고 맞습니다. 어 우차사 야 잠시만 나 우차사 이제 끝 우차사 정답 아 근데 너 정답 얘기했었잖아. 그럼 범위가 좀 넓어. 우차사 이제 누구라 우차사 야 철구 가수의 바수 게임 난리가 나. 아 물타기 유튜버 아니야. 우차사 유튜버 아니야. 우차사 가수야. 마지막으로 할게. 따인 적 있대요. 따인 적 있대. 아저씨 몰라. 잠시만. 남자. 안 나갑니다. 근데 20대 애한테. 아니 다 안 하잖아. 저 정답. 정답이 되나요? 컬투 아니야. 해도 되나 이거? 해도 되죠. 예. 네. 다들 안 하니까. 끝났다. 뭔데? 아 나 알아봐. 네 글자 이상밖에 없다. You know. 아 틀렸습니다. 앉아. 앉아 주시고. 그다음 이걸 못 맞춰. 와, 진짜 짜증 새끼야. 가수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잠깐만요. 가수. 저. 아유. 지금 어, 맞아. 어, 강단이 또 네 글자 가수. 아가리 하세요. 아, 말해요. 말해요. 자. 자. 컬투. 아, 저 질문 좀 해요. 예. 이부 혹시 공개 연애 한 적이 있나요? 공개 연애요? 예. 이분의 공개 연애 삐. 자, 아, 이상호씨 질문 좀 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어, 순서 중에 너 채팅 보고 네. 정해줘. 질문하세요. 우차사 개그맨 30대
자식이 없는 사람. 이용진 씨 아니고. 아니 질문. 아! 정답! 질문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개그맨 그 이진호. 정답! 말씀해 주세요. 땡! 어, 맞죠? 땡. 아 전부 아 전부 다. 아, 전부 다 끝이야. 전부 다. 아자. 또 같이. 아 끝이. 아니 땡. 아자. 아자. 여기라고. 자, 자 이번 자 이번 솔로입니까? 그룹 활동합니까? 와. 근데 이번에 아 솔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가수잖아. 오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솔로일 수도 있고. 맞죠? 아 맞잖아. 이 팩트가. 아까 솔로였다가 팀된 사람들도 있고 팀됐다가 솔로인 사람도 있잖아. 막 야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였다가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이 됐다가 솔로가 된 거예요. 자, 저 솔로 할게요. 솔로입니다, 이거는. 어? 솔로예요. 됐나요? 솔로. 아, 현 상황. 자, 자. 솔로 상황. 아, 현 상황 말고. 어? 현 상황 말고 그냥 솔로예요. 어? 예? 아, 솔로예요. 솔로 맞잖아. 아니, 그룹이에요. 아니, 소, 지금 솔로라고요, 지금. 그룹 솔로 아니, 그룹이 아니라고 지금. 예, 맞아요. 솔로예요. 아니에요. 자, 저 질문할게요. 강단을 봐. 아, 저 질문할게요. 저 질문할게요. 예, 예. 자. 미쳤어요. 너무 개그맨. 아, 나 머리 깼네. 아, 나 지금 뭐 질문하는데 까먹었다. 아니, 이 정도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잠시만, 아, 나 질문. 아니, 이 사람, 잠시만, 자, 이 사람 누구랑 제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BJ 중에? BJ요? BJ요? BJ라며, 너네들이. 아, 이거 잠시만, 봐봐. BJ라며! BJ야. 아프리카 BJ라면서요. BJ야. 그냥 아프리카 BJ라면서. 그냥 누구랑 제일 연이 깊은. 아, 연 깊은 건 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상우 씨랑 한번 하지 않았나? 뭘요? 합방 한번 하지 않았나? 저랑요? 나 알겠다요. 알겠다요. 상우로 한 적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레전드입니다. 한 분야의 레전드고 롤을 하시는 분이에요. 페이커!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진짜? 끝났어. 아 누군데? 맞아. 나였어! 잠시만. 내가 나 정말 땅 적이 없어. 아 이거를! 어. 아니 이거를! 나이스. 날다! 아, 미쳤다. 와, 아니 이거를 GD를 아 양세찬! 진짜 아니 애들 아 양세찬 게임인데 이거 양세찬을! 야 잠시만 야 구라치스야 아. 30대잖아 페이커. 20대예요. 아 야 20대야 페이커. 와 김성태는 사람 아니다 진짜. 아 어떻게 GD를! 아 근데 저 여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왜 질문 안 줬냐면 나도 잘 모르고 야, 이거 존나 빠졌다고 내가 이거 질문 존나 재밌다. 근데 봐봐 GD를 몰라. 아 선생님 GD 해보세요. 셀러 맞죠? 아 맞죠? 맞죠? 아, 너 진짜 병신이다.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나.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와! 아, 나 진짜 그지? 솔직히 나 존나 어려운 거 맞췄다, 인정? 왜냐면. 노래 페이커 제일 싫어. 아니, 근데. 아니, BJ라고 하니까 페이커가. 나는. 페이커님이 BJ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난. 와. 1명은 10년 이상 방송한 사람. 아, 지디를 몰라. 나 처음에 너 PJ라고 그 설명한 거야. 어, 근데 BJ를 왜 10년 이상 했다 했어요? 그니까 내가 제일 어려웠어요, 난이도는. 그건 인정하시죠? 아니, 너 닉네임 고정파 인정하잖아요. 아 그래 저 어려웠어요 진짜로. 아 찾다 하면 솔직히 개그맨 떠오르면은 양세형 양세찬 양세, 아 양세형 어 양세형도 있고 어. 아 근데 이거 조금 어렵긴 했네. 죄송한데 그 박주사 하면 안 돼. 근데 이거 다 이거 답답한 맛에 하는 거 맞잖아. 이거 존나 재밌대. 아 근데 나를 박주사 했지만 안 가. 이거 다, 아니, 다른 걸로 보실까 하자. 아니 지드래곤이 생각이 안 나. 아나 진짜 아 이거 보니까 존나 현타 온다. 아니야 야 더 알려주면 안 되고 답답한 맛에 하는 거예요. 다 각자 개인적인 의견 말하세요. 아 깜깜하다. 지금 뭐 가서 고기에 먹으실 거예요? 네? 어 솔직히 말해봐. 고기 먹으면 3만킬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합시다. 아, 이거 한번 나 한 판. 야 그거는 빼자. 한 판은 빼자. 뭐 고기? 뭐, 고기 먹는 거. 그 오는 애들은 인사하죠. 여기 오라 했으니까. 아니면 같이 먹던지. 같이. 아 일단 우리 밥은 먹을 같이 거잖아. 먹던지. 그래, 같이 먹던지. 오라고 한 사람 잘하고 있다. 여기 한 사람 솔직히 마트밖에 없잖아 지금. 어, 아 마트도 그냥 이제 마트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아 그래 그래. 그냥 다시 그냥 하면 지원하면 돼. 그래. 예. 와, 최강사초 유지력이 좋아, 이거. 야, 이거 존나. 와, 야, 근데 유지, 아, 개깝다고 나를 지드래곤이 생각이 안 나. 와, 이 새끼가 맞춘 거 진짜 대박. 아, 내가 대한민국 전설이야. 네가 와, 이랬는데 얘가 대한민국 하니까. 대한민국 네 글자인데, 나 막 그, 나도 뭐 본 게 있어. 나도 막 정치인 막 이런 거 생각했어. 근데 저건 아까 전에 소설인 그 대표님 뭐 돌아가셨던 그니까 일단 그 욕 안 나왔잖아. 아, 저는 언제 깜짝깜짝 놀랐냐면. 그 남순이 질문할 때 당신 입력할 때 막 지금 깜짝깜짝 옆에서 당신 질문 다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잡으라고 잠깐만 잠깐만 너가
어 맞다. 게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어 재밌네 이거 진짜 존나 재밌네. 아, 진짜 그렇다. 이거 난이도 좀 줄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답답한 맛에 하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니 어떻게 지드래곤이 나 줄여주세요. 나 어려웠어. 와 근데 지드래곤은 형. 아니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이거 그 뭐냐 뭐라 그러나 그 카메라 뭐야 그 인스타? 인스타로도 나 한 번씩 쳐다보고 나는데 이게 생각이야 미친놈 아니 강다니엘 윤호윤호보다 지드래곤 근데 그거 맞아 근데 형 보니까 우리가 다 정답만 말해줬잖아 아니야 나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났어 지드래곤 지드래곤은 왜 생각 안 났어 근데 왜 난 여자가 될 수 있었어? 분장에서? 그러니까 개그맨이니까 막 그 캐릭터가 바뀌잖아 아 형 위는 빼 아 그래 맞아 우리가 막 드립을 칠 수 없고 위는 빼는 걸로 하자 어떤데 형 그래? 니네가 드립을 치면 안 돼 아 맞다 못 치니까 오케이 위는 빼고 아 당신 아까 이 새끼야 또 깜짝 놀랐어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래서 니들이 아 근데 니가 훔치랬잖아 근데 이게 그 맛에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새끼 하면 니들 표정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위는 드립을 칠 수가 없잖아 맞아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 맞죠 밥 그냥 대충 뭐 치킨이랑 뭐 이런 거 시키듯이 니들 표정 보고 나도 알려고 했지. 아, 나 진짜 깝깝에 뒤질 뻔했다, 진짜. 위는 안 돼, 안 돼. 아, 네 글자 막 이게. 와, 모자 뒤로 해서. 근데 깝깝한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개 어렵네, 이거. 아니, 나 이거 못 맞추면 난 말이 안 돼. 나는 말이 안 돼. 나는 말이 안 된다. 맞아요. 나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아니, 지드래곤은 생각 못 하네. 양세찬은 나는. 양세찬은 그분 아니야, 이게 막. 막 그 머리 맞대고 막 양세형 양세형 형님 거기서 봤어 아. 영천 영화에서 봤어 지나가다가 양세찬은 이분이지 와 이거 때문에 더 헷갈려서 봤다 그래서 막 실제로 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실제로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아 근데 이게 질문도 잘해야 되는데 답변도 좀 잘해줘야 돼 너무 본인들의 딜레마에 빠져서 막 하니까 루즈해지는 건 있어 그치 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생각하니까 질문 잘해야 돼 질문. 그러네 질문을 잘해야 돼. 이소룡이 대한민국 갔는데 애들 와 거기서 나왔어 네 글자.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생각했거든. 야 얘 다 줬다니까 얘가 갑자기. 근데 이게 근데 솔직히 머리 나쁨 아 이거 생각 못하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 대한민국. 근데 이게 재밌긴 하다. 그래 재밌긴 해. 나도 그 뭐야 KB 방송 보고 이거 아 재밌게 우리 비글지 때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와 이게 좀 몰입감이 있더라고. 와씨. 아, 나 이제 한 판 더 하면 나 무조건 1등 할 수 있어, 진짜로. 아니, 양세찬은 근데 알잖아요. 아, 알지. 알지. 그리고 코빅에서 딱 나왔는데. 나 근데 나 진짜 깨달았어. 아니, 야, 잠시만. 야, 이거 랜드 할래? 야. 삽입빵이야? 잠시만. 랜드 할래? 삽입빵 할래? 랜드, 야, 삽입빵 할래? 잠시만, 밥 시키는 거. 말해, 랜드 좀 씨발려라! 야, 밥쪽이 가자, 어때? 아, 밥쪽이 가자. 아, 좋아요. 밥쪽이. 일단 치킨고 벨풍랜드래 벨풍랜드로 가자 이거 벨풍랜드로 여러분들 온다는 사람들은 이미 준비 토마토로 화장 준비했는데 이거 뭐 안 오고 싶대요 안 오고 싶다가 아니라 화장을 준비했는데 내가 오지 말라 했어 괜찮으면 근데 자기가 뭐 화장 지우게 했대 그렇게 해서 안 오고 지금 온다는 사람들은 와서 같이 먹는 식으로 하자 같은 시간 불쌍하니까 단인 그렇게 물어 이거 존나 재밌네. 아,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BJ랑 BJ만 계속 꽂혀가지고. 근데 우리 진짜 다 팩트만 얘기했잖아요. 맞지? 한국의 레전드 하면 약간 좀 그래. 그렇지 않나? 아니 근데 나 BJ 근데 페이커님 BJ는 아니잖아. 나도 근데 BJ 지금 BJ는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BJ 아니라고 할 순 없잖아. 솔직히. 아, 그렇지.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렇지. 진짜로. 와, 재밌네. 왜? 아, 근데 나 이 새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질문을 왜 이렇게 못해? 아, 나 존나 답답해. 계속 콘서트에 셀럽이라고 하니까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난다. 내가 한판하니까 이제 질문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났어. 너도 진짜 패급인 게 넌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을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하면 더 안 돼. 나 익혔어. 근데 처음 하는 게 나. 일단 다니한테 연락을 하고 답변 지금 기다린 중이에요. 온다 그런 사람 밥 같이 먹으면 되지. 맛있게 시켜 먹을 거니까. 같이 쓰고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와, 근데 이거 재밌네. 근데 지드래곤님 못 맞춘 거는 좀 그렇다. 진짜. 아니야. 페이커도 그 급이에요.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나. 네 글자. 쉬운 게 아니네요, 이거.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공개됐을 때 아, 씨발 이거였구나 이게. 난 이거 보자마자 짜증이 존나 나더라. 보자마자 짜증이 존나.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와, 기업이네 방송했냐 안 했냐 눈치 봐야 돼.
좀 쎄. 하고 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 오자 오자. 하자. 밥 싸기. 밥 시켜놔. 밥 싸기. 밥 시켜. 아까 지금 어떻게야 그러면? 아까 지금 무효야? 아 무효죠. 아 첫판 했으니까. 제때 끌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방금 반 꼴찌 두 명에 밥 쏘는 거 하려고 이번에 불침범 방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때? 불침범 한 명 구제해주기. 연습이었죠? 연습이었죠. 네 연습이었죠. 지금부터 그냥 메인이죠. 왜냐면 그거 하고 했는데 없어졌죠. 어 무효죠 무효. 제때 끈다. 오케이 컸어요. 가자. 갑시다. 진짜 제가. 어 이거 무슨 빵이야? 야 여기 이거 여기 이게 무슨 빵이에요? 여기다 냅둬. 이번에 밥 쏘기. 아 여기다 냅둬. 여기다 냅둬. 네네네네네. 밥 쏘기. 아 오케이 나 진짜 이제 깨달았다. 아 깨달았다. 진짜 깨달았어. 너 이제 끝났다. 나 진짜 미쳤을 빨. 알겠다. 나도 깨달았어. 진짜 보여줄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뒤로 쓸게 보자. 네. 뒤로 쓴다. 오케이. 짜잔 나 봐라. 이 사람입니다. 와, 이분은 진짜. 알겠지요. 이 사람 근데 와 이분은 와 이 사람도 레전드. 전드야? 아니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전드야 전드? 없는 거 알겠다. 없는 거 알겠다. 레전드. 근데 확실히 다 아시는 분만 됐네요. 예. 다 아시는 분만. 와. 많이들 놀래시네 이거 오자마자. 많이들 놀래셔. 와. 많이들 놀래셔. 많이들 놀래셔. 질문 타임 순서 어떻게 할까? 제가 뭐 이렇게 똑같이 갈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자, 저는 이제 해봤으니 빠르게 할게요. 네. 비제. 빠르게 주세요 비제. 비제. 엔터테인먼트죠. 네. 엔터테인먼트. 또 이러실까 진짜로. 엔터테인먼트. 아 비제? 엔터테인먼트. 비제? 비제 했던 사람은 맞아요. 오? 했던 사람은 맞아요. 했던 지금은 안 하네. 결려들었어. 아 이 정도면 첫 번째 주. 자 남수 씨. 자 남수 씨. 네. 했던 사람. 이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뭐 하나씩 뭐 너 태어나들 얘기해 보세요. 와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살아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니잖아. 그럼 맞잖아요. 나 질문 날카로웠다. 네. 뭐야? 뭐야? 얘기해 줘. 정답했네요. 말했잖아. 이분은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했어. 남자. 아, 깔끔하죠? 아, 깔끔하다. 그러면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맨. 남자. 자, 상우 씨.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살짝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유튜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분 어렵죠. 유튜브도 했지 않았나요? 유튜브 했죠. 워낙 또 고려한 분이세요. 맞아요. 아프리카를 했었던 분, 유튜브를 했었던 분, 워낙 거대한 분. 예. 자, 다음요. 예, 다음요. 했다가 다음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음식을 주로 뭘 먹나요? 음식 와 이 사람은 음식이 음식을 뭘 먹어요? 난 이 사람이 음식 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 음식이면 살아있는 음식 그거 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다. 생존 실존의 인물했던 사람이 아니야. 아예. 잘하시네. 아예. 자 서름 씨 이분 BJ인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BJ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BJ일 수도 있고 와 이거 애매한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얘는 너무 이 사람 아프리카 TV 나왔나요? 나왔죠. 네. 제대로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봤어요. 저도. 저도 봤어요. 저 질문할게요. 네. 이분이 아프리카 TV에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방송 켜가지고 개인 방송을 한 적 있나요? 와너 예리하다. 너 예리해. 있지 않나?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을 거 같아요. 있을 거 같아요. 아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진짜 몰라서. 진짜 몰라서. 거의 무슨 토크 수준이어야 돼. 진짜 몰라.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네요. 자 다음요. 저예요? 예.
잠깐만요. 방송을 하셨던 분, 유튜브를 하셨던 분. 자, 이분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이분 이번은 방송인이죠. 아, 그렇죠. 방송인이죠. 천상방송인이죠. 천상방송인. 천상방송입니다. 예. 방송 지금 이제 아프리카 나다 아, 유튜브도 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예. 굉장히 또 예? 재미를 많이 벌어요. 어? 방송을 이제 안 하는데? 그럼 자, 다음요? 이제 안 하는데 몇 글자인가요? 어? 이거 내가 할라 했는데 아, 몇 글자예요? 저 이거는 많이 전이랑 똑같습니다. 전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예, 자 소룡 씨. 맞아요. 이분 나이대가 최대한 그 거짓말 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대로 정확히 모르지만 30대 이상. 30대 이상. 30대 이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몇 글자예요? 몇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아프리카 TV 나왔고. 자, 저 질문할게요. 이분 이분이 그냥 생각했을 때 가수인가요? 래퍼인가요? 영화배우인가요? 아니면 위인인가요? 말했던 거 다 아닙니다. 네. 모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끝났어요. 아, 끝났다. 그 했잖아요. 잠깐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천상 방송인. 자. How old? 30대 이상입니다. 30대 이상. 30대 이상. 근데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다. 예, 와, 굉장히 예. 많이 벌었죠. 자, 다음. 오? 예. 방송이라서 때려쳤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BJ였던. 오케이. BJ였던 돈 많이 번 사람. 지금 게임 캐릭터예요. 어? 게임 캐릭터 맞죠? 어, 게임 캐릭터 맞죠? 맞아, 어, 맞아, 게임 캐릭터 맞아, 맞아. 맞아. 어, 게임 캐릭터 맞아. 어, 게임 캐릭터 맞아. 맞아. 다음요, 다음요. 글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세 글자. 세 글자입니다. 자, 아까 이 사람은 방송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직업을 말해줘요. 와. 직업. 거짓말 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해줘요. 뭐 아까 저 모셀럽 뭐 아, 잠시만. 가수가 있는데 모셀럽이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아 근데 이걸 하려고 아, 아 잠시만 아니 왜? 아 내가 봐봐 아니 거짓말 치면 이건 질문이 예리한 거예요. 오 예리한 거 아, 아, 너... 땀을 많이 흘리세요. 아 또 애매하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뭐 아니 이 정도 얘기해도 되죠. 월드스타. 월드스타. 오 좋다. 월드스타 아프리카 TV. 월드스타. 어 월드스타. 저 질문할게요. 월드스타. 저 질문할게요. 이분의 누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직업이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 아 딱 봤자 아, 누가 봤을 때 뭐 일반인이 아니면 비즈니스 딱 봤어요. 이분 와 사람은 뭐 개그맨이다. 나 이렇게 남을 좀 도와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좀 도와주는. 남을 케어하는 직업. 네. 남을 좀 도와줘요. 월드스타? 이 사람은 방송을 때려치우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천상 방송인인데 이 사람은 돈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벌었을까요? 와~ 비트코인? 비트코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지 않나요? 웃음을 많이 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남을 좀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 어떻게 보면 남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셨던 분이라. 맞죠? 남을 좀 이용해서 돈을 유튜브도 하다가 천상 방송인인데 남을 이용해서 돈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요. 지금 안 하고. 아니 저 지금 합니다. 어? 지금 합니다. 예? 지금 좋았다면서요. 아니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그래요? 방송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 롤인가요? 롤 캐릭터인가요?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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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오케이. 그 저 정정 하나만 하고 갈게요. 네. 제가 이거 그 아까 그 통 그 뭐야 취소 통화하느라 못 들었는데 네. 상호님 그 정정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뭐야? 그 이거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뭐? 방금 못 봐가지고 잠시만 상호님 거에서 그 정정할 거 있어가지고 왜? 아 뭐 BJ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이 말하는 거 같은데 뭐 안 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뭘? 뭘요? 뭐 BJ 말하는 거 말하고 방송을 했다가 안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방송을 했다 안 했고 유튜브도 아, 했다가 접었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말했어 돈을 굉장히 많이 남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누구 주면 다행이죠? 혹시 결혼했나요? 난 진짜 모르겠어 나 지금 리얼 몰라 진짜 모르겠어 리얼 했을 것 같아. 리얼로 모르겠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 나도 진짜 거기까지 모르는데 했을 것 같아. 와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결혼을 많이 도와줬지 않았을까요? 맞죠? 맞죠? 결혼을 정말 좋다 좋다 좋다. 자
월드스타의 아프리카 TV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정확히. 야, 근데 야. 이 사람은 또 유튜브 안 해? 유튜브 안 하죠. 걸요? 안 해요? 안 하죠. 난리 나죠. 진짜로. 그 난리 나는 사람이 아프리카 TV에 나왔다고? 네. 아, 자, 저 제가 그래 맞잖아. 맞잖아. 아프리카 TV 나왔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본 적 있는 거예요. 자, 저 할게요. 저 할게요. 저 합니다. 이 사람 살아 계세요? 살아있죠. 살아있으세요? 완전 살아있죠. 살아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맘먹으면 볼 수 있어요. 맘먹으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맞아. 도와주는 자, 사람. 자 다음요. 어, 돈을 많이 벌고 남을 이용을 많이 했고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저,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감 잡았어요. 지금도 네.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이 사람 남자고 네. 이 사람 아까 나이를 제가 물어봤었나요? 아, 네, 네. 물어봤죠, 물어봤죠. 몇 네, 네. 살이라고 했어요? 30대 이상이라고. 30대 이상. 있습니다. 자, 질문 끝났습니다. 아니요, 예? 예? 30대 이상이라고 참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예, 예. 결혼을 했을까요, 이분이? 결혼했나요? 했지 않나? 아, 이분은 결혼했죠. 어, 아니, 결혼했죠. 했죠. 예. 자, 다음요. 했죠. 결혼했어. 이렇게. 미혼이에요, 미혼. 미혼 네? 지금 지금 미혼 지금 미혼 지금 저는 한풀이 뭘로 공격을 하는 새끼인가요? 예? 뭘로 공격을 해요? 새끼라니요? 공격 예. 공격요? 게임 캐릭터인데 뭘 공격을 해요? 와 이 사람은 근데 물도 막 쏘고 물도 막 막 날라다니고 수도 있고 예. 집어 대박이죠. 멋져요. 예. 멋져? 이거 이건 이제 다 줬다. 응, 다 줬어요 진짜로. 다음요? 이분 개인 방송 하나요? 개인 방송은 안 하세요. 개인은 안 할 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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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저 촉 왔어요. 촉이 오셨구나. 왜, 왜요? 자, 아프리카 TV에 나왔는데 월드 클래스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유튜브를 안 하시고요. 유튜브 할 필요가 없죠 이분은. 혹시 이 사람이 자 혹시 이거 하나요? 아이고 모르죠. 혹시 이거 하나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태권도요? 태권도? 그게 뭔데요? 공을 발로 차고 막 이런 거 안 하나요? 아니 많으세요. 이게 뭐냐고요? 공을 차고 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맞잖아요. 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뭐 공 발로 차잖아요. 예? 정답! 뭔데요? 손흥민. 아 근데 이 새끼 월드클래스 했어. 월드클래스 왜 말하냐 이 새끼야. 야 월드클래스 하면 박차고. 아니 근데 직업 물어보니까 아니, 이게 걔 그거다. 난 존나 도와준 사람 뭐야 매딩이야? 근데 얘가 답이 좀 쉽게 나왔을 수 있잖아. 자 아 그럼 오케이 나 오케이. 자 나 질문. 도와주는 사람이라 했는데 흔히 또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어? 이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 아프리카 TV 방송에 나왔던 사람입니까? 나오는 사람입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나왔던 사람입니까? 네! 네, 맞아요. 네, 나왔어요. 이분 나왔어요. 저도 나왔어요.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자, 이분의 방송의 카테고리가 조금 궁금하네요. 야,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뭐 종합이라고. 근데 팩트로 말해.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많이 하지 않나? 어, 맞아. 네. 어울리는 걸 많이 하는 분이시죠? 자. 잠깐만, 잠깐만. 나도 느낌이 가. 와 버렸네. 뭔데? 자, 이분이 분명히 나이가 30대 이상이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방송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고. 예. 철부 씨 아까 막말하는 거 보니까 좀 편한 사람이고. 정답! 누군가요? 커맨더 지아코? 끝! 맞죠? 정답! 정답! 이거야! 맞잖아! 느낌이 안 나 있잖아. 한번 해보니까 느낌이 안 나 있잖아. 그냥.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 빼고는 이거 아까 벌칙 뭐라 했지? 불침번. 이거 바깥입니다. 두 명이 바깥인 거야. 나지. 아, 씨. 야, 한번 해보니까 따라하겠다. 그래. 아, 전파를 너무 못했어. 아, 그래. 이게. 전파 너무 못했어. 아, 저거 정답. 아, 나 질문. 어, 질문 하세요. 물을 쏘고 불을 쏘고 날라다닌다. 롤이 아니고.
남잔가요 여잔가요? 캐릭터가 이거는 우리 말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의 성별은 너무 애매해요. 진짜 이건 팩트. 이거 물은 물은 안 쏴요. 물만 쏴요. 예, 물 안 쏴요. 팩트 그대로입니다. 예. 이거 고추가 달려도 다른 게 달려도 그 저도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요.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물 아니라 했죠? 네, 네, 저 말하세요. 이분 돈 많나요? 야, 이분은 뭐 진짜로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야, 많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많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저 할게요. 저 할게요. 이 사람 혹시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요. 두 글자. 오케이, 오케이. 이것까지는 인정. 저 물어볼게요. 밤을 도와주는 사람. 이 게임에 이 캐릭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달 안으로? 한 달 안으로 캐릭터 한 적 있냐고?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 사람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 뭐 하세요? 맨. 이 사람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 진짜요? 자, 저 질문할게요. 자, 이분 혹시 확실히 정 솔직히 말해주세요. 직업이 BJ입니까? 와, 그건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제도 방송을 출연하신 분인가요, 아프리카 TV? 아, 근데 질문을 한 개로 날려야죠. 네, 한 개만. 네, 한 개만.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니들이 그거 애매하다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네. 왜요? 그럼 다시 질문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 어제도 출연을 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BJ도 안 돼. 어제도 출연했다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는 사람? 어제 정답 철고. 네. 정답. 메딕 땡. 메딕. 아, 도와주는 사람 뭐야 직업이? 이 게임 지금 인기 게임 순위에 5등 안에 들어요? 와, 그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게임이 있다라고만 들었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순위를 몇 등인지 몰라. 저는 이런 게임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있죠.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네. 없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물을 쏜다. 아니, 물 아니고. 물 아니다. 예. 날라다닐 수 있다고 했고. 질문. 너무 어렵다. 이분의 하세요. 저 일단 패스할게요. 자, 질문. 이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리한데? 남자예요. 남자. 남자의 네. 두 글자다. 근데 BJ가 아니라면 맨날 방송 이제 BJ 아프리카 방송을 자주 안 하시는 분. 근데 도와주는 사람 설량 정말 착한 사람일 것이야. 물을 쏘고 날라가는 정말 착한 사람일 것이야. 철구 정답에 초대되나요? 네네. 오! 철구. 철구! 땡! 지금 자기를 외친 거야, 정답? 자기를 신새끼네, 완전 개똥아. 저 이 게임 하려면은 한 판에 돈 얼마나 들어요?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한 번 하려면. 나 이 사람 모르겠어. 아니, 안 해봤어요, 게임을. 안 해봤다고요? 네, 안 해봤어요. 이분 유튜브 100만 정도 되나요? 아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건 100만...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모르지만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저 질문할게요. 어제도 방송에 나왔다 했잖아요. 얘한테 물어보세요. 어제도 방송에 나왔다 했잖아요. 어디 방송에 나왔나요? 유명한 방송에 나왔습니다. 어? 자, 이거 유명한 게임 캐릭터예요? 유명한 게임 캐릭터? 와, 이거. 아, 이거 진짜 캐릭터가 맞아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캐릭터가 맞습니다. 캐릭터예요. 무조건 캐릭터예요. 게임이냐고 게임 캐릭터냐고. 아, 게임 캐릭터 맞아요. 아, 씨발 게임만 생각해서. 와, 진짜 소름.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직업 똑같이 말할게요. 남을 도와주는 직업. 남을 도와주는 직업. 남을. 네. 똑같이 남을 말할게요. 잘 도와주는. 잘도 아주 잘 도. 이거는 진짜 팩트야. 네, 네. 저 질문할게요. 정답. 뭐? 운영자. 땡. 내가 그거 생각할래 했어. 자, 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이 인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 인간이냐 뭐 이런 게 아니야. 인간이 사람입니까? 인간.
사람이다. 인간, 남을 인간이 아닌가 보네. 사람이고, 인간이 아닌지. 어제까지 유명한 사람 방송에 이 사람 확 이 사람 화가 나면 어떻게 표현해요? 화가 나면 화가 사람을 나면. 막 죽여요. 아, 지금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여? 사람을 때려 죽여버려요. 예, 정말 많이 죽였을 거예요. 많이 죽였어요 사람을.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사람을 도와줘요? 이야 이 사람은 진짜로 창조를 하죠. 창조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와 창조. 잠시만요. 예? 저희 또 채팅을 좀 보고 있으니까 창조를 한다고. 왜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어제 야, 방송에 나왔다. 비슷하죠.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두 글자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30대가 넘는다. 이사 자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네. 다 왔다 이제. 자 이분 이분 혹시 BJ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아 언제 보겠다. 철구 정답 상맘. 정답! 야! 씨발! 이거야! 야 존치나 씨! 존치나 씨 진짜! 야 이거 좀! 야 이거 진짜 있죠? 그러니까 젊은 형이 맞출 것 같긴 했어. 제일 확률 높긴 했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그 아까 하늘 나르는 거에서 형은 나왔어 봐봐. 봐보세요. 봐야 돼? 어 끝났잖아. 두 명. 아이언맨. 아 너 게임. 소영이가 약간 어려워. 소영이가. 왜 무슨 날? 나 주영은 나 아니 그러니까 사람 그 아이언맨 사람 죽인다 해가지고. 너 사람 죽이는 거 맞잖아. 아이언맨 영화 보면 사람 단단한 죽이잖아. 악당 죽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지. 악당 죽이는 거니까. 근데 이거 팩트로 다 말해보고 아니 무슨 예를 들면 뭐 진짜로 이게 네 명 게임에 아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 영화에서 나온 사람 사람이에요. 잃어버리면 진짜 너무 추측하기 너무 쉽지 않냐? 어디서 나온? 약간 돌려가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나 게임만 생각했어. 게임만. 살아있지 않는다. 아이언맨 역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아니 근데 형 그 전에 맞출 만한 했어. 근데 솔직히. 뭘로? 근데 맞췄어. 하늘 나르고 막 이렇게 막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맞출 만한 했는데. 아 근데 그렇게 따면 나도 나중당했어. 왜냐면 BJ는 BJ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도 애매한 거지. 아 맞아. 지금은 스토리상 죽었대요. 어 소리상 죽었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아니잖아 아이언맨. 어 죽었잖아. 어 죽었잖아. 어, 아이언맨 죽었어. 어 아 내가 마블 안 봤어. 너무 어렵다. 과치 형도 어려울 만했다. 과치 형도 어려울 만했다 진짜로. 과치 형 인정해. 어려워. 살짝 어려웠어. 아 씨발 내가 질문 미쳤다. 난 진짜 난 내가 똥함을 맞췄네. 아 그러니까 이게 내 조리오면 질문이 쉽게 안 날라가 나온다니까. 맞아. 내가 똑같은 질문 또 하게 된다. 안 나와 형. 저는 밥은 두 명에서. 아 두 명이서 하는 거. 아 좀 맛있는 거 좀 습하게 되는 거 다 시켜봐. 어. 이게 씨입니다. 이거 불침번 하면 네. 빠지는 거죠? 어? 예? 예? 불침번 그래.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할래? 아 이거 불침번으로? 빠지는 걸로 한 명? 불침번 해야지 그러면은 아 마지막으로? 불침번 한 번 더 해 한 명 빼지기? 마지막 그러면 아,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 한 명인 거네요? 아 어떻게 할래요? 두 명이서 불침번 설래 한 명씩 설래요?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합시다. 두 명 둘둘 하나 불침번 어차피 둘둘 쓰기로 했잖아요. 네. 다섯 명이잖아요. 네.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이 빠집시다. 오한명한명 빨리 나 빨리 나오니까 어한명 빠지죠. 오 그건 나쁘지 않네요. 어한명 빠져. 네. 라이언이요? 라이어도 재밌지. 라이언은 뭐예요? 라이언 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 이제 주제를 예를 들면 한 명만 라이어 그거 하던가 그거 하던가 그거. 그것도 재밌긴 해. 아 근데 난 솔직히 불침번호 노래로 하고 싶은데. 그럼 노래로 노래로 합시다. 아,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일단 밥을 시켜놨어? 아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막기 때문에 어느 여러분들 못하게 안 해도 무조건 다 해야 돼. 어 얼마나 아, 걸려? 아, 얼마나 걸린지 좀 가르쳐줘. 10분 양세찬 할래? 어차피 라이어 할래? 우리 새벽에는 뭐든지 다 해야 돼 여러분들. 뭐 하나 이렇게 할 수 없어. 왜냐면 시간이 너무 남아도니까. 라이어 룰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이어 룰이 뭐냐면 와, 예를 들면 네. 물건이야 인물이야 네.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다섯 명이잖아. 한 명은 몰라. 예를 들면 우리 다 이순신 한 명만 다른가? 어떻게 보면 라이어를 누가 라이어인지 맞춰야 돼. 네. 그럼 돌아가서 돌려가면서 나는 라이어가 아니다를 표출하는 거야. 이분은 정말 위인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럼 또 네가 그 두 타임밖에 못 돌아. 질문이 턴이 두 번밖에. 이걸 그 무슨 말이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철구 야, 양세찬 하고
어차피 라이어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어. 그렇지. 내일도 시간이 많아서 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이어간 거 이 컨텐츠로 한번 쭉 가고 한 번 더 심심할 때 네, 나중에 뭐 하고 그다음에 그래. 또 이렇게 하자. 아, 쉬울 때 끝내는 게 맞아. 라이어 오케이 그래요 좋아요. 오케이 콜입니다. 양세찬 한 번 더 하고 그거 하고 끝내자고. 어 양세찬으로? 네 그 불치면 한 명 빠지는 거. 불치면 한 명 빠지는 거? 네. 한 명은 너무 가. 한 명? 두 명? 그럼 어떻게 하자고? 한 명 빠져야지. 둘 그래 둘둘 하지. 어 둘둘 하기로 했잖아. 몰입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따 또 새벽에 우리 개소리나 할 때 뭐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진짜 개빡셀 것 같아. 한 명 빠지면 끝이나 그냥. 그쵸. 오케이 다. 이거는 오케이. 아 근데 존나 어렵게 주자고 존나 아니 그러면 번. 질문을 4명에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명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4명이 다 돌아간 게 아니고 한 명 다 같이 모여갖고 한 명만 말한 것 같아요. 무슨 뭔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얘 말은 얘가 내가 질문하잖아. 다 질문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면 남순이한테 질문하는 거야. 네. 예, 몇, 그 뭐야 뭐 어떤 사람이 그럼 누가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어 맞아. 지목해서? 어렵게 좀 어렵게. 지목해서. 어그 나쁘지 않지. 아니 물타기 해도 그냥 어차피 봐. 이거는 냅둬야지. 제목에서 생각이 다 많으니까. 오, 깔끔하다. 이거 와 불침번 좋다. 야 근데 한 명 빠지면 너무 좋지. 야 그럼 불침번 이렇게 하자. 한 시간 반씩 쓰는 걸로. 한 시간 반. 한 시간 쓰는 거? 두 시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야 한 시간 반. 왜요? 그냥 빡세요. 아니 그럼 불침번을 그만 두 명당 한 시간 반 쓰고 다시 한 시간 반 잤다가 또 일어나. 아니 원래 짧은 거지. 원래 불침범이 한 명씩 쓰는 게 맞거든. 한 명 쓰는 게 맞아. 왜냐면 두 명 쓰면 할 얘기도 별로 없어. 아니 존나 어색하다. 다 자고 있는데 두 명이서 무슨 얘기 할 거야. 한 명에서 뭐 할 거 하면서 노가리 까든지 펭크 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 원래 한 명이거든? 그럼 시간을 좀 길게 뺄 수 있어. 한 시간씩만 해도 네 명 쓰면 네 시간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래? 두 명 해도 되고 두 명 할 거면 두 시간을 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그 두 명 두 시간을 하면 만약에 그럼 이 사람 두 시간 쓰고 이 사람 두 시간 쓰고 네 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그럼 또 다시 또 하는 거야? 아니 그 자는 거지. 자는 거지. 자는 거지. 아 그리고 이제 아. 아 근데 여러분들 그 붙임번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시청자 찍을 것도 아니고 맞잖아. 맞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도 길게 뺄 것 같으면 한 명씩 하는 게 맞고 그래도 약간 그냥 짧게 그냥 두 명이서 보는 그림을 좋은 것 같으면 두 명이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두 시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하면 시간이 짧아요. 왜냐면 잔도 자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뭐 있잖아. 맞아. 자긴 자야지. 또 한 명 와서 개인 소통하는 것도 좀 좋은 사람들이 있어. 편하게 맞잖아. 네. 1, 2, 1, 2 뭐 많으시네. 한 명씩이 좀 솔직히 많잖아. 나는 난 이게 제일 좋아. 한 명은 솔직히 좀 해봐야. 네. 두 명을 빼. 그다음에 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세 명에서 세 명이 한 시간씩 가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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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시다. 걸. 왜냐면 한 명만 빼면 너무 빨리 끝나고 네. 어때? 어때요? 끝.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한 시간씩 가는 걸로 세 명이. 오케이 오케이. 그게 깔끔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무조건 집에 가서 해야겠다. 바로 꿀잠 자야겠다. 와. 야 이거 걸리면 그냥 푹 자면 되네. 자는 거죠. 아 진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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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그럼 4시에 자는 걸로 하고. 네. 4시 어때? 4시 좋아요. 그래서 9시간 하면 몇 시간이지? 몇 시에 기상이지? 5-1시. 5-1시 깔끔하다. 어때요? 8시 맞네. 어 그렇게 깔끔하다. 꼴찌 2시간? 꼴찌 2시간 좋다. 꼴찌 2시간 하자. 와, 좋다 좋다 좋다. 나 골 나 무조건 해요. 나 무조건 해. 꼴찌 2시간. 골 나 꼴찌 2시간 골 난 무조건 골. 난 무조건 골. 어 나 진짜 꼴찌 안 해. 어 존나 재밌겠다 이거. 잠시만 붙임번호 받아야지. 아, 야 막말로 그냥 밥 쏘는 게 낫지. 씨발 붙임번호 개조이야. 아 붙임번호 존나 빡세. 오케이 골. 제일 꼴찌야 2시간이죠 그러면은? 아 근데 질문 잘 날려야 돼. 야 질문 자 잠시만 이거 진짜 야 근데 이건 없다. 지금 자른 사람 매니저가 예를 들면 네가 까추 형님을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건 안 돼. 알지? 어...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맞춰볼 거야? 아 어, 그건 맞지. 다른 말이야? 사람으로 다 정해야 돼. 아 그렇지. 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모자 고르기로 가자. 어 모자 아 그러니까 그거네. 아 혹시 어려운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어 아, 고르기 하자 고르기. 아 고르기. 아니, 뭘로만 가자 하면 너무 쉬워요. 상상이 뭘로만 가자. 방금 아이언맨처럼 이런 거 나와야 돼요. 나는 솔직히 말해 딴 건 다 괜찮거든. 이 불침범만큼은 빠지고 싶어요. 왜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요? 예? 아 푹 자야죠. 아 근데 지금 아이언맨 때 게임이냐고 했을 때 게임 아니라고 해주지. 이게 불침범. 근데 아이언맨 게임이 있어. 어 게임도 있어. 있어. 그리고 불침범 이게 짜증 나는 게 4시
괜찮아요. 한 시간만 됩니다. 아, 중간 다섯 여섯 시에 끼어있어. 이게 자다가 깨어나서 나와야 되거든. 아, 그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거 진짜 군대 불침범 느낌이야. 아, 뭔지 알아. 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 상근이는 몰라요. 우리 상근이는 그런 기분을 몰라. 맨 앞에 하든 맨 앞에 하든 맨 뒤에 하는 게 좋잖아. 아, 밥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왜 내가 왜 날 줄 아는 거야, 근데? 나 왜?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뭐 어떤 게 날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못하게 못하게. 아니 진짜 왜냐면 내가 고쳐야지. 내가 아니, 그러면 게임 그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업이 뭐라 그러면 확실하게 그럼 영화 배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아, 물 쏘고 불 쏘고 날라 물 쏘고 아, 물 쏜다 해서 그런 거 아마. 아, 그거 말하는 거야? 어, 왔습니다. 자, 가위가 무슨 모자색 고르죠? 오케이. 모자색 무슨 뭐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러면은 가위 갑시다. 이건 중요해 진짜. 바쁘다. 가위가위보. 오케이. 나이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2등. 아, 근데 똑같아 근데. 바이 바이보. 아씨. 일단 저 말하면 돼 색깔. 저희 보여주시고. 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근데 색깔만 정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아, 우리는 뭐 눈떠도 되죠. 저는 흰색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흰색. 아, 딱. 야, 제발 진짜. 색깔 뭐뭐 있죠? 색깔만 보여주세요. 빨주. 초검 날주 초검 저 그 눈 뜨고 고르셔도 전 초록색이요. 눈 떠서 고르면 눈 뜨고 고르는데 초록색. 초록색. 야, 잘 골랐다. 아, 세트 꺼야지. 세트 꺼야 돼. 꺼야 돼. 야, 소름이 잘 골랐다. 어, 진짜로? 오케이 나이스. 아, 잘 골랐다. 오히려 낚신 거 같은데. 와. 뭐? 네? 야. 아~ 어렵네 이 새끼다. 어려워. 남순 씨도 잘 골랐어. 어려워. 어, 잘 골랐어. 아, 나 아니구나. 어, 누리 하세요? 어, 소름. 아, 저거, 저군요. 너 진짜 잘 골랐다. 저 빨간색 하겠습니다. 빨간색. 와, 나 잘 골랐어? 진짜 나 저 와 너무 와 이 새끼 나 어렵네. 와. 이 새끼 나 어려워. 와. 나 어렵네. 아, 나 어려워. 어, 난 쉽네? 딱 보니까. 어? 나 딱 보니까 쉽네. 아니 오늘 다 맞아.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잠깐만, 이 표정을 보아하니까 검은색, 주황색 나왔어. 검은색. 이 표정 보니까 다 어려운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다 어려운 거 같은데. 맞네. 다 어렵네. 저는 이분입니다. 어, 오케이. 예, 예. 자, 일단 얼굴 다 보여주시고. 뭔지? 어. 거짓말 했는데. 아, 거짓말. 어. 자, 상우 씨부터 빨빠르게 합시다. 자, 이분은 BJ가 아니죠. 이분은 BJ가 아니에요. 한 명만 말할게요, 그러면. 네? 지목, 지목. 아, 지목. 지목. 제일 멍청해 보이는 너. BJ 아니에요. 아, 선생님, BJ는 아니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 BJ는 아니고. 예. 직업? 와, 이 사람 직업을. 날짜 하지 마세요. 아, 날짜 안 해. 날짜 하지 마세요. 직업? 이 사람은 진짜 무직이에요. 아, 진짜 무직이 맞아요. 아, 무직이에요. 네, 자, 무직이에요. 다음요. 몇 글자? 아, 이 사람 직업 그래. 직업 뭐야? 누구한테 그 직업 한 거예요? 네. 아,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몇 글자예요? 일단 물어볼게. 여섯 글자. 여섯 글자요? 예. 자, 김성태 씨. 이거 빡센 거 같은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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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아, 네. 이 사람 남잔가 여잔가요? 남자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자고요. 잠깐만, 이거 다들 쓰인 거 보아하니. 자, 상우 씨. 네? 해외 사람이죠. 한국 사람인가요? 아, 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네. 사람 있네요? 남순이한테 말할게요. 왜? 이 사람 직업이 뭐죠? 유명 인사요. 아니요, 그렇게 돌려서 말하지 말아세요. 직업이 뭐냐고. 유명 인사는 직업이 아니죠. 직업이 뭐냐고요.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딱 이 사람 봤을 때 아, 이런 사람이다. 직업. 직업이요. 스포츠. 해외 사람. 스포츠. 해외 사람. NS 남순? 네. 이 사람 몇 살입니까?
나이 몰라요. 대략? 대략? 대략 한번 얘기해보자. 이 사람은 나는 확신이 왔어. 근데 나이 모르는 게 맞는 게 알았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아 대략만 말해. 대략. 대략. 내가 생각하는? 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잖아요. 한 5, 60대? 그렇지. 와 너무 난 아, 느낌 왔다. 너무 많이 줬다. 아 너무 많이 줬어. 아 좀 더. 날조는 안 되니까. 액면가를 보고 말하는 거잖아. 액면가를 보고. 무직. 난 정답 느낌이 왔는데? 아 말해도 돼요 정답. 정답 말해도 돼요? 뭔데요? 빌 게이츠! 땡. 안돼 나부터 회귀하고 자기 순서 때 하는 게 낫지. 네. 직업 뭐예요? 무직. 아니 무직! 돈을 안 버네요. 아니 잠깐 무직이라고요? 무직! 아 제.. 아 그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그냥 저한테 딱 물어보면 저는 그냥 무직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무직! 근데 제가 진짜 멍청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직! 날짜 아니죠? 날조예요? 아, 진짜 잘 모르겠어. 아, 저한테 그냥 저한테. 아니, 그냥 무지 날조 아니죠? 모르는 멍청한 거예요? 그냥 모를 순 있어. 모를 순 있어요. 자, 소름 씨. 창우 씨. 글자 몇 글자인가요?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요. 알겠습니다. 몇 글자예요? 저는요. 세 글자예요. 아, 저는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 오. 세 글자. 잠시만. 질문 다 끝났지? 너요. 아, 저예요? 아, 잠시만요. 무지? 아 느낌 왔다. 아, 나 느낌 왔다. 나 진짜 느낌. 거의 벌써 조여졌네요. 승태 씨. 예예예 예, 예, 예. 이분 예. 현역에 있다가 은퇴를 하셨네요. 맞지요? 맞지. 은퇴를 했냐고요? 예. 현역에 있다가 은퇴를 하신 양반이잖아. 아니 은퇴 안 했어요. 예? 은퇴 안 했습니다. 군대 왜 무직인데요? 아 은퇴 아, 아니, 은퇴 안 했어요. 은퇴는 안 했어요. 네. 네. 은퇴는 안 했어요. 네. 근데 무직이지? 활동 질문을 제대로 던지세요. 네. 맞잖아. 어, 활동하는 걸 봤어요 저는. 예 네, 활동을 남순 씨 말씀하세요. 남순 씨. 그럼 직업은 모르겠으니까 성태 씨. 예예 예, 예. 뭐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뭘 해요? 그냥 저 뭐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전 멍청해서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멍청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좀 대단하신 분인 건 알아요. 예, 저는 뭐 안 돼. 좀 잘 그런 사람들이 무직이다. 너무 어려운데? 질문하세요. 무직. 외국인 무직. 이 사람 성태 씨. 예.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 어, 근데 왜 저한테 다 하하. 그럼 내한테 물어봐야지. 아, 직업요? 하는 사람인지 모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를 제가 하는 거를 본 것 같습니다. 와 놀 때가 났다. 아 여러 가지 한 걸 전 봤어요. 접니까? 은퇴나. 자. 은퇴나. 남순 씨. 네. 한국 사람의. 은퇴나. 질문만 하세요.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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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는 아, 뭐. 얼른 거예요. 한국 사람의 세 글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아, 저 질문하겠습니다. 조심해도 되나요? 네. 남자.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 남순이한테요.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인간 맞죠? 사람이란 뜻이죠? 인간이죠. 사람 맞죠? 사람 맞냐고요? 예, 네, 아 이거 인간으로 물어보시는 건 사람 맞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냐고, 살아있는 생명체 두 발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맞죠? 네. 이소룡씨 물어보세요. 몇 글자 적혀 있어요? 세 글자 적혀 있네요. 한국 사람인데 그럼? 어? 이 사람 뭘 먹어요? 뭘 먹고 와, 뭘 사람... 먹어요? 뭘 먹어? 누가 뭘 먹어? 이 사람은 아 근데 와 근데 뭘 먹고 힘을 내냐 저랑 좀 다른 음식을 먹을 것 같아요. 아, 뭘 아니야. 먹는지는 몰라요. 안 봤는데 그냥 나보다 다른 스케일 있는 걸 먹을 것 같아요. 아, 예, 어, 스케일 있는 거 값비싼 네. 거 먹을 것 같아요. 남순 씨 저 물어볼게요. 네. 이 사람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진짜 난 잘 모르겠는데 40대 이상? 40대 이상이에요. 어, 그래 보이는데. 확실하시네. 아니 남순 씨가 잘 확실하게 잘 알려주시네. 어, 자 아까 뭐
팩트 기반으로 다 말씀해 주시니까 너, 직업이 어떻게 되죠 이분? 저한테만 다 물어보면 이게 그거잖아. 아니 얘기예요 그만큼. 직업 아까 스포츠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직업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왜? 아니 그 이렇게 하면 안 돼. 직업요? 직업이요? 예 직업 분야가 있을 거 같아요. 인플루언서요. 또 이런다. 저 해도 됩니까 질문? 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스포츠 나한테만 물어봐. 아니요 이상호 씨. 예? 스포츠 관련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역인가요? 아니면 은퇴를 하셨나요? 분명히 사람이라 했거든요. 은퇴를 했나요? 지금도 현역인가요? 거의 은퇴? 거의 은퇴는 뭐야? 은퇴를 했냐고요? 지금 하고 있으면 현역. 조구 씨, 예? 이 사람 돈 많지요? 와, 이 사람 왜? 돈이 많냐고요? 예, 머니. 이 사람의 돈은 좀 달라요. 예? 다르지. 진짜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 돈이 적을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아니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어요. 아, 맞잖아. 아니 그,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도 돈을 못 벌 때도 있어요. 하기 나름이에요. 왜 이 사람 무직이잖아요. 하기 나름이라고 이까지만 말할게요. 왜지? 세 글자 무직 외국인 한국인? 세 글자 외국인 한국인. 이 사람 예예 예. 사람 아니야 맞죠? 사람 아니죠. 이 사람 이 새끼 사 아니 이 새끼 아니야. 이분 사람 아니죠. 아니야 그 사람 사람이야. 네? 그 사람 사람이야. 사람이 맞아. 사람이야. 상호 씨. 아 왜요? 이 사람. 그 사람. 국가가 어떻게 돼요? 나 진짜 그거 잘 모르겠네. 근데 뭔가 미국에 살 것만 같네. 미국. 와. 느낌이 그냥. 아 잠시만 나 알겠다. 안녕하세요. 자 저기요 예? 이 사람 가수입니까? 근데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낸 적이 있어?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를 했다 이 말인데요. 그렇죠. 근데 가수라고 말한 건 좀 애매한 게 앨범을 내면 가수예요 원래. 아 그렇죠. 앨범을 낸 적이 있다라까지만 말할게요. 예. 스케일이 크고 무직이다. 무직.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저 질문할게요. 이 사람 외국인입니까? 누구한테 했죠? 이상호 씨한테 물어볼게요. 저요? 외국인입니까? 국적 말하는 겁니다. 국적. 외국인? 정답. 호날두. 맞나요? 예. 나이다! 존나 잘해. 나 존나 잘해. 나 존나 잘해. 모자를 너무 잘 뽑았어. 아 존나 쉽다 저 진짜. 모자를 너무 잘 뽑았어. 저요? 너 질문했지? 예? 저 안 했나? 이제 너야. 아 이걸 어떻게 맞추나? 이 사람 한국인이에요? 와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니. 왜요? 한국. 혼혈아야? 한국인이라고 표현 이게. 아 왜? 한국인이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다. 예? 자 근데 이거 내가 진짜 보면서 말하는데 이상호 씨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해. 이건 본인 잘못입니다. 이까지만 말씀할게요. 왜? 예? 자, 저 할게요. 네. 이상호 씨. 왜요? 아 성태 씨. 네네. 저 어디 살아요? 미국. 미국? 미국. 근데 미국 아닌가요? 미국? 미국? 애매하다고? 미국? 예, 미국.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게임 캐릭터. 그 남준 씨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무직이라고? 이 사람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나는 한국 사람. 돈 버는 걸 잘해요. 오 끝났다. 오 진짜 강력한 힌트. 맞아, 너도 근데 말하면 안 될 거. 이런 거 힌트? 왜 강력한 힌트였다. 이 정도 제스처는 그럼 아가. 근데 저는 왜 그러면 힌트 안 주고? 왜 힌트 주기야. 그 강력한 힌트였다고 당시 말한 게. 저 미국 사람 힌트 강력했나요? 자. 아 모르겠어요. 자 소름 씨. 말씀하세요. 이 사람 유튜브 구독자야. 숫자. 유튜브 구독자 숫자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안 하신다. 또 유튜브를 안 하셔. 정답은 아무 때나 말해도 되잖아. 아닌가? 올 때 말해, 말해도 돼. 또 유튜브를 안 해? 승태 씨. 예예. 예. 이 애매한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애매한 사람. 예. 아이언맨처럼 실존 인물은 아니고 가상 인물이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니니까 애매하다고 하겠지. 아니니까 어렵다 하기 장국인이 아니겠지. 그래서 맞죠? 말해보세요. 게임 캐릭터 아니 게임 아니 그거 말해보세요. 예. 살아 있는 사람 아니죠? 맞죠? 아,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오케이 수사망 좁혀본다. 나는 일단 정답 말하고 질문해도 되나? 아 해도 돼. 정답 아프리카 TV. 예? 아니죠? 네. 나 질문할게. 스케일. 질문하세요. 사람 아닌데 왜 무지? 근데 먼저 그냥... 웬만하면 질문하시고 정답을 해주세요. 네. 상호 씨. 영화죠. 예? 상호 씨. 예. 나 아이 살아 있어요? 아예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걸어다니냐고요? 사람이냐고 휴먼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어? 이제 거의 와간다 저도 거의 다 왔어요 네. 이분 미국에 사나요? 아까 미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예. 예. 성태 씨. 아, 어디 사는지 진짜 잘 몰라요. 저 미국 사람이라 한 적 없어요. 미국에 살고 갔다고 한 거예요? 아니, 저도 네. 잘 몰라요. 진짜 알면 알려 주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자. 쪽펴 갑니다. 수사망 쪽펴 갑니다. 자, 상우 씨. 자, 이 사람이 아주 핫한 분이신 것 같은데 유튜브도 안 하실 정도면은 자.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 아닌데 예? 아닌데 정답 정답 아 아닙니다 영화 아닙니까? 배우 아니라고 네. 영화 배우가 아니라고 소령 씨 말씀하세요 영화 배우 아니야? 요게 영화 주인공이지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데 영화 주인공도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니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성태 씨 네네 이 사람을 봤다면은 예 네. 어디서 정확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봤습니다. 오. TV에서. TV. 네, TV에서 봤습니다. 영화 주인공이 아니라고? 사람이 TV 아니라. 우리가 보는 TV 말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프리카 TV 말고. TV.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니야. 선태 씨. 예. 이 사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인가요? 사람입니다. 와, 나 진짜 모르겠네.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니야. 영화 주인공도 아니고 아이언맨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질문 빨리 해 이제. 저기요. 아이언맨이 저도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 맞는데? 아이언맨. 질문해 안 할 거야? 아니 할 거예요. 빨리 하게. 난 질문 생각나니까. 이 사람 누구한테 하는? 캐릭터죠. 누구한테? 니. 유. 캐릭터네. 캐릭터? 정답. 고생하셨습니다. 미키 마우스. 고생했습니다. 땡! 아씨. 이 사람 안다면은 예. 상우 씨. 네. 이 사람 무엇을 잘해요?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거. 이 사람 잘하는 거? 어. 뭐 잘한다거나 뭐 좋아한다거나 뭐 둘 중 하나는 뭐. 아니 진짜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나도 조금 어렵긴 해. 질문이 어려워. 이 사람이 뭐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돈 버는 걸 잘해. 돈 버는 걸 잘해. 아 이거 대, 이거 날 줄 아니잖아요, 맞죠? 무직인데 돈 버는 걸 잘한다고? 어, 아, 씨. 어, 어 맞죠. 어, 맞죠. 아니, 이거 팩트만 팩트만 얘기했습니다. 예, 예. 팩트만 얘기했어요. 아프리카 TV에 나온 적이 있어. 예? 잠시만요. 이분이 뭐 누가 그런 말했나요? 쟤는 저 아까 아프리카 TV에 나온 적. 그 전판인가? 나 심, 기억이 안 나. 나 헷갈려. 그런 얘기 안 들어. 예, 아 그래요? 아 너무 헷갈려. 캐릭터. 전판이랑 캐릭터. 자 이거 천장들이 많은데 그 나온 적은 있답니다. 왜? 나온 적이 있대요. 김상태 씨. 맞죠? 예. 나 첫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다음 질문 누군가요? 조용 씨. 예. 이 사람 성태 씨. 이 사람이 영화 배우인가요? 영화 배우요? 캐릭터. 네. 영화 배우 아닙니다. 캐릭터. 영화 배우 아니에요. 영화 배우 아니라고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저기 소룡 씨. 네. BJ는 아니고 아프리카 TV에 나온 적이 있다. 네. 딴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BJ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방송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다른 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30살은... 아니 질문이 두 개잖아. 아니 모, 어, 모른다고 했으니까 서른 살 넘습니다. 남순! 요 캐릭터 말이야. 요 캐릭터. 요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좀 먹히는 코리안 캐릭터일까? 아니면 월드로 나갔을 때도 와! 하는 월드 캐릭터일까? 나 참 궁금하네.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해요. 월드 클래스? 네, 다 좋아해요. 월드 캐릭터? 좁혀졌다.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좁혀졌다? 미국이고 좀 나는 사랑인데 뭐지? 월드 클래스 뭐... 월드 클래스 캐릭터. 자 다음 질문요. 아, 네. 월드 클래스 캐릭터. 이 사람이 뭐 또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거. 아 이게 소룡 씨. 덩치가 커요. 와 근데 뭐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크다고요? 네. 저도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와 덩치가 커요? 이 사람 보면 뭐가 떠올라요? 덩치가 큰데요? 그렇죠? 네. 둘 다 덩치가 크다. 덩치가 크다. 아 정말 와, 못하다 나도 아 느낌 왔다. 자, 자, 자. 아니 좀 자. 돌아가셨죠?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 상우 씨.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예. 잘 살아계셔요. 예. 논란 만들지 마세요. 예. 잘 살아계셔. 30대에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아프리카 TV 나온 적 있고. 아, 난 정답을 알아버렸는데 질문이 아니라. 어, 그럼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정답! 정답! 엘사! 땡! 어, 겨울? 아. 자, 질문 이상호 씨. 아니, 캐릭터? 자! 아, 나 왔다. 아, 이거, 이 캐릭터. 좀 그. 잼민이 캐릭터인가요? 잼민이? 막 어렸을 때 막 진짜 뭐 그 막 뽀로로 같이 누구한테 질문했을 거야? 아, 나 아니 아니 어. 야 너 유 남수 씨? 예. 막 뽀로로처럼 그 애들이 좋아하는 연령대 아니면 전 그냥 남녀노소 그냥 좋아하는 연령대예요? 전 남녀노소요. 그건 맞아요. 아 남녀노소 네. 좀 뽀로로 같은 거 아니고 걔 어깨 낮춥니다. 사람이고 월드 클래스 행수 좀 날카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예상이 아예 안 가니까 좀 날카롭게. 나 알아버렸는데. 저도 알아버렸어요. 저도 알아버렸어요. 차례. 아 예. 아, 네. 오케이. 네, 저도 알아볼게요. 날카롭게 좀 해주세요. 확인. 백수 월드클래스 아닌가? 나 다음 질문 누군가요? 남순 씨죠. 이 사람. 백수. 예? 이 사람. 예. 누구나. 들으면은 아 그러니까 되게 유명 인사예요? 유명 인사입니다. 알죠? 전 세계가? 알죠? 아 내가 너무 질문 알죠 알죠. 남순 씨 저 궁금 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와 저 사람
저 사람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오, 오, 저는 감이 왔어요 이미. 어, 자 질문 안 하고. 예, 자 감이 왔어, 와 버렸어요. 자 남순 씨, 자 이 사람 이미지가 어떠나요?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미지가 뭐 좋은 이미지면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좋다고? 좋은 이미지야? 네네네. 유승준 아니야? 네! 아닙니다. 정구 씨 정답. 질문 안 하고요? 아니면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을 먼저 한 다음에 정답을 외치는 게 그래도. 근데 월드 클래스 캐릭터. 근데 일단 이 친구가 월드 클래스까지가 진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유튜브에 유튜브에 자주 나오나요? 아, 근데 너무 오래 나오죠. 그래요. 정답. 네, 정답. 펭수. 땡. 아, 왜? 아니 캐릭터? 근데 너무 시간 가면 좀 약간 내가 네. 성태 아니 서룡 씨. 네. 얘 게임 캐릭터는 아니죠. 아니죠.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질문 끝났습니다. 영화 배우 아니야? 아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너무... 질문 수준이 너무 진짜 그 초등학생 질문. 아니야. 질문 수준이 좀 더 날카롭게 하는데. 누구야 누구? 예? 누구? 그러니까 전부 다요. 질문 수준은 그래도 좀 날카롭게야 맞추지 않을까.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말할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 너무 초등학생 질문. 당신은 질문 진짜 못한다. 아니 성태 씨. 질문 예, 답이 예. 없어 당신은.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몇 번 말을 들었어. 몇 번 말을 반복해. 아니라고요. 이 사람 뭘 떠오르냐고 하니까 진짜 덩치가 크다는데. 근데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래. 영화가 아닌 캐릭터가 어떻게 있지? 앨범이 낸적 어디에 나오는 캐릭터인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KF 잘하면 자 잠시만 여러분들 그냥 생각나는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직업 아까 말해 다 두리뭉실하게 좀 누가 봐도 근데 어. 맞는 말인데 애매하게 말했어. 저요. 근데 이거는 직업 정도는 말해줘도 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직업 나 지금 맞을 때가 다 애매하게 네. 골. 까지는 말해줘야 돼. 아 골. 전부 다 직업. 어 직업. 저는 정우 씨만 말해줘요. 전부 직업 말해주세요. 어 제가 팩트적으로만 딱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굿. 근데 이거는 직업보다는 게임에 가는 겁니다. 어. 게임. 어? 게임이 가는 거고. 아 자, 게임 캐릭터구나. 정치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롤 캐릭터구나. 투자자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저는요. 그 다음에 연예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영화배우 아니죠? 영화배우도 아니라고. 가수도 아니라고. 개그맨. 아 개그맨? 개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두리뭉실하게 뭐 이거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개그맨이지만 아! 자 이까지만. 자 다음 질문 누군가요? 자 질문하세요. 누구 차례인가요? 누구 차례예요? 누구예요? 누구 차례죠? 게임 아 와버린 캐릭터. 수로이가 물어봐야 되지 않나? 네. 와버렸다. 아 제가 상우 씨 제가 물어볼게요. 예 예. 이 사람 비트코인이랑 관련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직업 뭐라고 하셨죠? 조쿠 씨가 직업 뭐라고 했죠? 투자자라고. 투자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 관련이 있겠네요. 와, 근데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 이런 거 아닐 거네. 자, 상우 씨. 자, 상우 씨. 이 사람 MC 관련 MC죠. MC 뭐 진행자 아닌가요? 진행자? 상우 씨? 상우 씨? 광고도 많이 찍고. 예? 광고도 아주 많이 아주 진짜. 아주 이미지 좋은. 예? 그 사람 아닙니까? 개그맨이고. 정답! 그 사람 정답! 유재석! 정답! 유재석! 개그맨이라고 그래. 아, 나 개그맨 하면 이제 살짝 감이 오죠. 거기서 약간 좀 애매했어. 아프리카 TV 나왔다는 여기서 살짝 좀 애매해. 개그맨이 너무 같다. 개그맨 인사가 나오면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니 근데 다 팩트 말했어. 게임 캐릭터. 게임 캐릭터. 리그 오브 레전드 안에 있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아씨 그럼 130개인데 그거 자 잠깐만 와 씨발 아 괜찮아 뛰어나가면 돼 뛰어나가면 돼 괜찮아 됐어 느낌 왔어 아니 아 나 날카로운 질문 하셔야 돼요 네. 아니 나 아까 질문 날카로웠던 거 같은데 무엇을 하면 와 롤 캐릭터구나 씨 130개 정치인인데 이 사람 직업이 무직이라고 정치인이라 막 근데 정치인이라면 무직이 아까 뭐야 정치인이 나온다고? 무직에서? 아 근데 좀 헷갈리는데 진행자님 아 이건 안 돼요 했다... 이제 더 이상 그 힌트는 없습니다 질문할 사람 찾아가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당신 빨리 나는 지금 나는 수사망을 좁히면 남자, 끝나니까 남자 여자야 남자 여자 맨! 자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면 다섯 글자 맞나요 남순 씨? 네 맞아요 맞아요 뭔 모르겠는데 아니 똑같은 질문 몇 번 하는 거야 아니 그거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자! 잠시만요 롤티 어디에요? 나 여섯 글자잖아 롤티 어디에요? 저 실버요 실버 롤티 어디에요? 실버 실버 끝 아 어? 오, 끝났죠, 끝났죠, 끝났죠. 아, 누가 더 잘하는지 물어보고 물어보라 했어. 아, 제발. 질문이긴 하죠. 아, 네? 아, 씨발. 엄청 고민해서 한단 말이야, 나도. 아, 물어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이 사람 뭘 좋아하냐니까, 씨. 남잔데. 라인, 아, 라인 정치인인데. 아, 라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아, 씨. 이 사람, 소름씨. 네. 이 사람. 아프리카 아니 그 방송에 아프리카 TV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완전 먼 사람이야 여섯 글자인데. 자 소록 씨. 직업이 무지야. 이 사람 아프리카 TV 나온 아, 적 있어요? 멀다. 상호 씨. 아 내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다. 잠시만요. 그렇게 어려운 거 내주지도 않아. 누가 롤 던지겠다. 다섯 개 다섯 개. 자, 소룡씨. 네. 이 캐릭터가 주로 가는 라인.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 중에 주로 가는 라인. 뭐 두 가지를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주로 활용되는 라인. 근데 제가 진짜 날 줄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건 미드에서 봤어. 자, 미드에서 봤다. 그럼 이제 130개에서 80개로 줄어들었어. 아, 정답! 아, 그냥 이거는 정답 하나씩 계속 던져도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뭐 제 차례 왔으니까. 네. 미드 아 제일 잠깐만 이건 제일 유명한 캐릭터 냈을 거야 미드에서 제일 유명한 캐릭터가 뭘까 어 정답 ZED 제드 어떤 거야 제드 땡 아 씨 어떻게 맞춰야 되냐 도대체 근데 정확히 본 거 말하는 거죠? 네, 저는 봤어요. 예. 마이너즈 10K 때 했었던 거. 미드로 썼다는 거죠? 네. 그럼 맞네. 10K 했었던 거. 저 질문 했으면 원래 미드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물타기로 야, 그거 미드 아니잖아. 날조 해서 이 사람이 정정해서 말했으니까 분명히 막 세주안이라든지 그런 미드를 했을 거야. 오른이라든지. 맞지?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렇지. 그럼 뭘 물어봐야 될까, 내가? 뭘 물어봐야 될까? 탱커냐고 물어봐야겠다. 자 질문 없나요? 이 사람 질문 없나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감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저는 예 영화에 예 캐릭터 주인공으로 이게 영화로 쓰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네 아, 진짜 나 모르겠고 빨리 질문 좀 하세요 나는 빨리 수사방을 좀 좁혀가야 되니까 네. 유명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저 이 사람 유명 인사예요? 겁나게 유명하지? 아 진짜요? 겁나게 유명해요. 와 나 진짜 내가 돌대가리인가 보다 그러면. 자 내가 돌대가리인가 보다. 저기 소룡 아 자 남순 씨. 아 내가 자 롤에는 AP와 AD가 있습니다. 에이크는 AP일까요? AD일까요? 좀 잘 몰라요. 아 왜요? 좀 몰라서 말해줘요. 진짜 몰라서 몰라요. 예? 몰라서 몰라요. 아니 물리 공격력이에요. 아니 마법으로 때리는 놈이에요. 둘 다인데요? 그 둘 다인데? 아니 나 이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아 내가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야 지금은 아니 많은 질문을 해가지고 탱커. 미드는 미드 일반적인 미드 아니고 AD도 이 사람 아 뭘 좋아해 AD 정치인 사람 아
이 사람 몇 살이에요? 몇 살? 몇 살? 너 너. 이 사람요? 늙었어요. 늙었어요. 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 화성 갈 거야? 그 사람 만나. 남순 씨 화성 갈 거야? 유... 모르겠어요. 그건. 나 근데 깨달았다. 얘 이름 모른다. 아, 그래. 자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 네가 말한 거 다 맞아. 네 이름 모르지 지금. 그래 그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는데.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부터 예리한 질문 들어갈게. 나 맞췄거든 이미. 여기에 적힌 글자가 몇 글자일까요? 예리하지. 세 글자 세 글자. 근데 아까 이 질문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했어. 아 맞다 씨. 처음에 했어요. 자 나이 많은데 아 세 글자. 어 거의 다 좁혀졌네요. 좁혀졌어. 정답 프랑켄슈타인. 아니 남순. 땡! 아, 정치인이 뭐지 뭐야? 질문 안 합니까? 아까 박사자. 아 잠깐. 세 글자. 아니, 르블랑. 아 뭘 좋아하는? 르블랑 씨 질문 안 할 거면 넘어갑니다. 아니 아니 아니. 질문하세요. 와 너무 어려운데 미국? 이 사람 직업이 무직이잖아. 무직하고 다 정치인하고 좀 헷갈려 근데. 야 아니야 아까 그 철공이 말한 게 거의 다 정치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두루뭉실하게 누가 봐도 맞는 말이긴 해요. 정답은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왜냐면 차례 오면 기다리세요. 자 질문하실 거면 3, 2. 이 사람 그 우리가 잘 아는 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잘 알죠. 진짜 잘 알죠. 초등학생도 막 걸로 알아요. 여기까지. 정답! 이소룡 정답! 일론 머스크. 정답! 정답! 와! 진짜! 아 뭐야 나 질문이 뭐야. 아 나 뭐야 내가 진짜 엄마 진짜. 자 이러면 이렇게 되면 소룡이 한 시간은 고정이고 여기서 꼴찌가 두 시간입니다. 꼴찌가 두 시간이에요. 자 먼저 질문 정답! 예. LOL 챔피언 무조건 대표적인 LOL을 대표한 챔피언 수고하셨습니다. 르블랑! 미안해 주라인이 이거 정정 어떤 거야? 주라인 뭐라고 했는데? 왜 노려봐요? 아 나? 아니 무탈이 심해서 주라인이 미드는 좀 아니 아 잠깐만 나 첫 이거 물어볼게요. 근데 아까 암수 씨 유리 유출을 했던 요 캐릭터가 첫 템이 뭘 삽니까 보통? 첫 템 첫 템 뭐 사냐고 이거 도란으로 무직도 사죠. 아닙니다. 무직도 아니에요. 에? 무직도 아니랍니다. 어? 아 정치인데 도란을 산다고요? 처음에 사는 거 도란이랑 서포터 아니네. 도란 물약 둘 다 사죠. 뭐 그 아무거나 사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아는 것들을 그 아니 그러면 난 뭘 물어봐야 돼? 아니 뭘 나도 뭘 물어봐야 돼? 그럼 잠깐만 나 챔피언 이런 영화에도 다, 지금 책에 좀 책에 실린 인물이야? 고르키? 책에 어, 실문 일 실린 인물이? 책도 관련 책 많을 겁니다. 뭐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관련 책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 정답! 에? 정답! 잠깐만요 미드 아니고 세 글자 미드 아니고 세 글자? 미국에 돈... 코? 아 코르키도 잠깐만 잠시만요 여섯 글자 루시안! 땡! 땡! 아니 자 남수씨 아니 나 지금 아 잠깐만 지금 아니 지금 이 사람 롤을 너무 몰라서 질문이 안 돼. 아 씨발 이거 개씹 카운터 맞았어.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아니 뭘 물어봐도 몰라. 최초 템도 몰라. 라인도 몰라. 아 나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 저기 나 그 질문 선생님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냐고. 아 나 질문해야지. 떠오르는 거만 말해봐. 아니 나 질문 아까 질문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질문 안 했다고. 자 알겠습니다. 거치가 두 시간 때문에 질문 나오는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정답 외치세요. 예. 네. 네, 마지막입니다. 자, 남순 씨부터 그냥 갈게요. 아, 근데 뭐를 모르니까 네, 어떻게 물어봐. 아, 뭐가 떠오르냐? 이게 뭐야? 사람을 정치인인데 미드는 아니다. 미드 아니고 탑 챔프가 미드로 왔네. 둘 다 진짜 피오라 다 왔어요. 피오라 말씀드릴게요. 피오라.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하실 건가요? 피오라. 이 사람 피오라 아니면 나 뭐 진짜 이거 람머스. 람머스는 미드를 갈 수가 없어. 많은데. CK라도 절대 아니 앉으면 잘 기억이 그러니까 무조건 단단한 챔프로 갔을 거야. 마이너즈 CK 그걸 많이 했으니까 이소룡 씨가. 마이너즈 CK에서 못 하는 사람이 미드가 질문 안 할 거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하실 거예요? 아 나야? 어 너예요? 아,
진유다가 맨날 뭐라 하면서 야 넌 미드 이거나 해. 미드 이거나 해. 씨발려나 하면서 너, 미드를 시키겠지? 뭘 시켰을까? 미드 딱 존나 단단한 거 시켰을 거야. 너 보고 싶어요 이 사람? 아니요. 별로? 별로? 자 이상호 씨 질문해 주세요. 아 씨발 롤을 누르니까 이게 아 존나 답답해 진짜. 선생님 자 그러면 알았어 내가 원초적으로 물어볼게. 자 여기 글자 봐봐. 이거 봐봐. 이름 적힌 거 봐봐. 떠오르는 것만 말해봐 하나만. 자 떠오르는 거 이거 보고 떠오르는 거 하나만 말해봐. 아 이거는 말해봐봐. 이거 보고 떠오르는 거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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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패. 어 특패는 근데 정답을 외치시고 말해주세요. 아 근데 특패가 아니 잠깐 순간이동 맞추실 건가요? 아 선생님 10초만요 제발. 어 10초 알겠습니다. 순간이동이 떠오르는 챔피언이니까 람모스 아니고 이 사람 정치오라 정치인데 토텔 3 정토 저 정치인인데 1 일단 슬래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치인인데 뭐 어떤 아니 뭐 뭐가 떠올라요 너는 이 사람 정 뭐가 떠올라 대빵 그러니까 뭐 대통령 와. 이런 거 아니야? 나 아까부터 막 틀어? 아 무지개 아니 진짜 아니, 정치인 아 나 근데 내가 알겠는 게 뭐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뭐 4 3! 아 이거 맞죠? 이... 말했잖아 말했잖아 아 정답 안 했지? 정답 안 할 거예요? 나 아까 아, 뭘 나 오케이 뭘...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상호 씨 아 나 그냥 갈리오도 아, 미드 챔프니까 아닐 거고 혹시 미국이 아, 아니야 람모스 아닐 거고 기억 남자 나이가 좀 많고 아니 정치인인데 씨발 자 그냥 말로 말하지만 정답을 외치셔야 돼요. 네, 정답을. 네. 자 텔레포트가 떠오른다고? 미드? 미드 단단한 거. 미드 서포트 챔프. 서포트 챔프가 미드. 정답. 이분 대통령이었나요? 대통령? 자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자 정답.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지금 못 맞추면 못 맞추면 큰일 날 것 같아. 아 잠시 아 근데 이거 문제 아니 씨발 어떻게 막 물어봐. 아 그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와, 나 미치겠네. 아, 이거 뭘, 어떻게? 근데 롤, 아, 이 사람. 근데 왜 롤을 안 하는 거야, 이 새끼? 이 사람. 아,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부터. 미국의 대통령이었냐고. 저부터. 아. 와, 진짜 답답하구나. 와, 씨발. 아까 점령했어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만 말해줘도 될 것 같아. 아, 네. 아닌가? 아, 됐다. 아니, 아까 점령해줬잖아. 미드 아니라고. 텔레포트가 또. 아, 정답! 자, 정답, 이상호 정답! 카르마! 카르마! 아! 아씨! 이 사람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어? 맞냐고! 아 씨발 그럼 무지개 나왔으면 안 됐지. 응! 대통령이었죠? 이었냐고 말했어요. 응! 아니와 자, 오! 아, 씨발 근데 그 사람 와 잠깐만 그 사람이 아,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모르지 예 정답 아니고 아 이거 아, 예, 트럼프 모른다. 대통령 아니잖아 아 트럼프 아 뭐 정답을 외치고 일단 한번 기회 정답 넘어... 트럼프 대, 아 트럼프 아, 이름은 여섯 글자를 몰라 나이스 그럼 내가 무조건 이기지 나 롤 챔피언 다 낼 거니까 지금부터 와. 자 아 아까부터 자, 말하고 싶었는데 자 잠깐만 카르마 아니었고 나 하나씩 다 된다 그럼 지금부터 기억부터 다 돼야겠다 기억 가렌 뭐, 나 이름은 몰라. 아까부터 트럼프 대통령인데. 나르. 나라. 기억 없고 니은. 나르. 그러니까 트럼프. 스웨인. 아, 스웨인. 스웨인. 정답. 정답. 스웨인. 스웨인. 땡. 와 씨. 자, 근데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네. 만약 트럼프면 나 아까 빠졌어야 돼. 나 아까 말했어. 이거는 얘네 다 살아 있을 때. 이게. 네, 예를 들면 이거 네.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남충승입니다. 오. 아니 왜요? 아 그. 왜냐면 나도 그렇게 따져 호날두가 아니라 크리스탈이 호날두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면 나 니는 살아있을 때 먼저 빠졌어 어 근데 플레이 맞추기가 원래 어려워 그냥 정답을 안 외쳤잖아 근데 아, 나 그건 맞아 아니야? 정답 안 외치지 않았어? 정답 외쳤어 나 트럼프 대통령 아까 했어 트럼프 했었어? 아까 했어 아까 아 그래? 근데 이거 맞는 거 아니? 어 그러니까 나 트럼프 아까 했어 아니 근데 뭐를 모르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돼? 이거 팩트잖아 팩트야 야 근데 순간이동 다 나왔잖아 어? 순간이동 나 이거 봐도 되지?
너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왜냐면 나도 그럼 크리스탄은 호날두잖아. 아니야 적힌데 아니야 이게 존나 애매. 그러니까 나 트럼프 아까 얘기했어. 애매. 네가 다 살아 있을 때. 존나 애매. 진짜로 내가 제일 먼저 빠졌어야 되고요. 텔레포트.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재경이로 갑시다. 왜냐면 진짜 2시간 이거 2시간 존나 빡세잖아. 빠르게 1대가 존나 빠르겠구나. 네. 이거 존나 애매 맞잖아 이거는. 아, 이거 존나 애매. 왜냐면 누군가에서는 이거는 계속 가라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걸 어떻게 하냐. 오케이. 이런 방법 이런 거 맞추라는 거지. 그럴 수 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 재경이로 갈게. 어때요? 아니 닉네임 봐봐. 나도 아니, 몰라. 아니, 도널드 프로. 아니 이거 무직이 아니 야 이거 무직이라고 누가 했어. 아. 이거 재경이 가야 돼. 네가 좀 아니 중간에 무직이라고 정말 안 해. 무직 아니라고 내가 말해줬잖아 채팅장 보고. 그래 아 나 트럼프 근데 나 트럼프 언제 했지? 나 했는데 얘네보다 빨리 나 살아. 언제 했나요? 트럼프? 근데 정답 외치고 한 거야? 어. 정답 외치고, 외치고 했어. 마지막에 정답 외치고 했거든. 아니 아직 그 전에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전은 모르겠고 마지막에 정답 외쳤어요. 그러면 작게 외쳤어. 내가 들었어. 그래?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문제 준 사람이 이렇게 풀네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맞지. 1대1로 갈게요. 네. 이게 맞는 거 같아. 맞잖아. 오케이. 와, 아니 잠깐만 너 이거 어렵다. 이게 딱 보니까 알겠지? 아, 그러니까 텔레포트가 이게 룰을 지금 한 5년 전에 했네. 그 불쓰면서 바깥 날아가는 거. 순간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순간 이동. 자, 여러분들. 지금 물타기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은 정답을 외쳤어요. 내가 정답, 그냥 정답 외칠 겁니다. 정답,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했어. 아, 나 혼잣말로 했다고? 와. 정답 마지막에 너 정답하고 트럼프 했어.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초반에는 혼잣말로 했다라고. 초반에 말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했기 때문에 그때 풀네임을 적어 왔으니까. 오케이? 애매해. 그럼 1대1로 하는 1대1로 빨리 끝날 것 같아. 오케이. 마지막 1대1 생각 다시 그럼 2시간? 2침범? 아 콜 나 근데 이 사람한테 질 자신 없어. 오케이.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내가 근데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일론 머스크 나 3시간 이거 계속 생각했어. 한 30분. 너 코인 그게 존나 컸잖아. 어, 그래도 몰라. 이거 진짜 멍청아. 근데 나 근데 아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엇을 좋아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었지? 뭘요? 뭐 질문이 약간 잘 써? 나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내가 질문 난 질문을 잘했어. 맞아. 어, 잘 질문을 잘했는데 너무 질문이 어렵게 안 나와 너무 어렵게 나와서 내가 못 맞췄어. 자, 그냥 씌워드릴까요? 근데 바로 채워준 게 맞아. 이거는. 궁금하다. 아닌가요? 저 이게 뒤에서 보는 맛이 있는데 질문 이거 꺼야 될 것 같아. 어 꺼야 돼. 어. 오케이. 서로 적으면 모자 가위바위보에서 모자 색깔만 정할까요? 모자 색깔만 가위바위보에서 그냥 씌워주는 거. 어 오케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건데 그냥 다른 걸로 하자. 그럼 바꾸면 되니까. 오. 와. 잠깐만 이거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아는 거죠? 자 질문하시고 서로 하면서 서로 질문. 정답. 정답을 뭘 하지? 아 전 느낌이야. 전 진짜 센스가 있어요. 아니 질문 아니 다 질문이 필요 없어요. 저 끝났어요. 정답! 이상호! 그럼 난 남순이겠네. 어? 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쉽지. 난 남순 맞지? 잠시만요. 난 남순 맞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질문하고 정답했어야지. 눈치까도. 아. 어? 예, 잘 센스가 좋다. 이거는 당신은 병신이에요. 병신 찾지. 원래 수계무가 병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리게 갑니다. 와 지옥의 맨치다. 맞다. 오 근데 봐. 맞아. 근데 나도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네가 질문을 아니지. 난 야수의 심장이지. 다시 나에게 내가 들킬 수 있으면 야수의 심장. 난 남순이겠지 그러면. 아 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저 새끼로 벌칙을 받아야 돼. 의리적으로 벌칙 받아.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센스로 알겠어. 아니 센스로 안 돼. 센스 좋았는데. 눈치 빨라. 눈치가 너무 빠른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다시 하는 게 민심대로. 아, 오케이. 매니저가 오케이. 차라리 이 사람이 살았거나 이 사람 살았으면 아니, 내가 뭔가 이렇게 삐꼬냐 하면서 봤는데 이거 아예 모르니까 근데 얘는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맞아.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근데 서로 적어주기 하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어. 맞잖아. 아, 어려워. 누가 어려운 거 이게 안 되지. 좋은 걸 적어줄 수 없잖아. 맞아. 그냥 뽑아오는 거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색깔 정해서 그러니까 딱 쓰면 돼. 우리가 보고 납득이 안 되는 거면 그러면은, 정정을 할게요. 그게 거. 맞는 거 아니야. 아, 서로 적어주면 안 돼. 아 너무 고민을 했다. 나 근데 말할 때 잘 말해야겠다. 정답 이거 틀리면 이게 이제부터 질문 유추할 수 있겠네. 와, 이제부터 질문도 신중하게 해야 돼. 1대1이기 때문에. 와 근데 둘이 진짜 나게 병신이네. 아니 진짜. 아니 나 질문에 아까 대통령이면 이게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뭐예요? 왜 답을 잘 안 해줘?
좋아하는 이 사람 뭘 좋아하고 뭐하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신 얘기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먹는지 물어봤잖아. 뭐, 어떻게 알아? 뭘 먹는 거야? 말해봐. 뭐 먹는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말해봐요. 그러네. 그래요. 그래. 맞네. 한번 먹는데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러네. 아씨 어렵네. 잠시 아 야 이 지금 매니저분들도 지금 생각 많습니다. 아, 무직 때렸던 새끼가 잠시만요. 아이 나오기 전에 하겠습니다. 무직이 존나 예, 알맞아. 무직이 누구야? 무직이가 사고 저요. 아, 왜 무직은 무직 맞잖아요. 아 그거 맞잖아요. 지금 무직 지금 무직이 대통령 끝나갖고 이제 무직이잖아요. 지금 아마 모르겠다. 맞아, 정확히 맞아. 잘 모르겠어.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내가 거기서 전 대통령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인정? 어렵게 주는 게 맞지. 아 무직이 아니라 사업가시라고 하세요. 아 나 진짜 아~ 몰라. 너 몰랐잖아 근데. 네. 저는 뭐, 당연히 저는 대통령 이제 그거 하셨으니까 무직인 줄 알았어요. 자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궁금하네. 와 누가 붙인 거 2시간 쓸까? 나 진짜 지금 개빡셀 거 같아 2시간. 아니 이제는 둘 다 나이 섭외 때문에 2시간입니다. 아니 네. 만약에 이기면? 아, 1시간. 이기면 1시간. 1시간. 아 이겨도 1시간이에요. 이겨도 1시간이에요. 둘 다 지금 날이 섰습니다. 우리들은 개구전자 아, 참 됩니다. 네. 밑줄에 먼저인데 3시간 밥 드실래? 솔직히 모자는 너무 잘 뽑았어요. 선생님 어? 3시간 밥 드실래? 3시간 밥? 오빠! 오빠! 만약에 받으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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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콜 3시간 밥 진짜로? 아 이게 가능하겠어요? 야 3시간 밥 드세요? 아 얼마나 이거 한 명 마지막 한 명 누구였어요? 이소룡이 그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없이? 아니지 왜냐면 소룡이 억울하지 그러면 왜냐면 세, 그냥 1시간만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소룡이가 참전하겠다 민심 살리겠다. 예. 참여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몰빵 하세요. 혼자 하시랍니다. 세 시간 몰빵 하실 거예요? 몰빵 하실래요? 난 꼴이에요. 난 이 사람은 그냥 머릿속 알죠. 알겠습니다. 자, 씌워주세요. 이거는 뽑기, 모자 뽑기 할게요. 어, 모자 뽑기. 가위가위보에서, 가위가위보에서. 아, 눈 감고 있을게요. 그냥 아무거나 씌우세요. 아, 가위가위보에서 뽑는 응급이 어. 좋으니까. 가위바위보? 무슨 색 있어요? 빨간 검정. 검정! 검정. 검정이 쉬운 거네. 나이스. 자, 질문 상호 씨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씨. 네. 이분 방송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좀 확인했어요. 이 사람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남자입니다. 남순 씨. 네. 이 사람 유튜브 구독자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좀 있어요. 대략. 모르죠. 대략. 대략.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대략은 말해줘야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똥 많아요. 이런 거. 너 똥 많아. 싸우지 마세요. 나 똑같이 지금 똑같이 대답해줄게 내가. 남자라 했죠? 예? 남자라 했죠? 예? 어. 몇 글자예요? 예? 몇 글자냐고요? 어? 질문 좋은데? 몇 글자예요? 예? 두 글자. 두 글자요? 몇 글자예요? 두 글자요. 이 사람 카테고리 게임이에요? 보라예요? 멀티. 아니 그래도 분야가 70% 이상.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 왜요? 아, 예, 예. 어 왜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반한단 말이에요. 왜 그 설자? 자, 이 사람 네. 여친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네. 오케이 일단 남자라는 질문과 일부러 섞어서 했는데 역시 멍청하게 넘어와 버려서 남자 이런 걸 알아버렸고 왜 모르지? 공개하는 아니구나. 본인 생각해 본인보다 본인 메이저인가요? 시청자 수로. 나 그때 BJ 같은데 시청자 수로 메이저예요. 정답 해도 돼요? 정답! 봉준. 봉준! 봉준. 우와. 땡! 정답! 질문을 하시고 야, 바로 정답 하시는 건가요? 네! 끝났어요! 네.
감스트. 어? 감스트! 따댕! 그럼 본인이 알겠네요.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에요? 본인은 데려갈 거 아닙니까? 거의 100만 근처. 정답 외쳐도 돼요? 정답! 아니, 정답! 남순. 남순! 남순. 땡! 남자. 이거 무조건 남자. 이제 며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카테고리. 카테고리 내가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잖아. 카테고리. 다양해. 정답. 정답! 정답! BJK. K! K! 와, 역시! 아 잠깐 몇 글자라 했지? 아까 몇 글자? 아 이거 내가 아까 물어봤어.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아 몇 글자인지 물어봤었어 아까 내가. 아니 안 물어봤어요 저한테. 안 물어봤어? 이 사람 스타. 아 이 사람 스타와 관련 있어요? 스타 대학. 스타 대학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스타 대학에서 이 사람이랑 합방해 본 적 있어요, 당신?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무조건 유명한 BJ인데 그냥 이거 막 이거 그냥 아. 아니 스타 대학에서 아니 왜? 이 사람 당신이랑 친해요? 친해요? 아니요. 이 사람 어떤 카테고리의 대통령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뭡니까? 어떤 카테고리인가? 자, 이 사람 뭘 좋아해요? 정확히 우리가 아니까 뭘 좋아하는지 말하세요. 여자. 여자? 응. 정답. 예. 정답. 두 글자인데 아 그 아니 아니. 아 일단 질문 다시 할게. 난 정답 나왔는데 끝났는데. 성우 씨 정답. 유 김성태. 아니에요. 네. 정답. 철구. 정답. 철구. 바꿀게 드리겠습니다. 철구. 정답. 정답. 머리를 썼네. 아 씨발. 아 나 절대. 아 나 이래서 아니잖아. 와. 나 이게 말이야. 나도 근데 이거를 봐봐. 나는 이거를 왜 철구라는 줄 알아? 왜? 이 새끼 다 못 맞이 새끼 다 못 맞추게 하려고. 내가 철구에서 아니라고 하면 이 새끼가 철구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오. 아. 왜냐면 거의 다 좁혀졌는데.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 나는 나 지금 근데 얘가 정답이 철구였잖아. 철구를 때려버리면 얘가 철구를 난 존나 똑똑했던 게 여기에 있는 철구를 보고 딱 무슨 생각을 했는데 뭐 둘이 빡대가는 게 뭔지 아세요? 철구 얘기가 그러니까 이 줄체 보면 철구 얘기가 안 나왔던 거는 분명히 내가 철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맞잖아.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철구형 때 엄청 큰 BJ인 줄 알았는데 질문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하려고 하면 얘랑 연관이 있잖아. 그래서 안 했어. 머리 좋은 거지.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새끼 못 맞추게 하려고 철구 때린 거야 일단. 아니 근데 그 세 글자를 왜 계속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심하다. 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무 어이없어 했는데. 아 이게 나 뭔가 기억이 이게 진짜 안 찍이 아직 기억이 잘 안 나. 이 글자 세 글자 했잖아 했는데. 너꺼 죽이고 가자. 아주 좋았습니다. 와, 너무 어렵다. 자 사무실 이렇게 되면 세 시간을. 자 밥 먹읍시다 이제. 너 만약에 내가 철구해서 다 아니었으면 너 철구 뺐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진짜 뭔가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아니 철구였어. 철구였어 끝났는데 왜 철구를 했을 때? 왜 내가 철구였어 뺑이었으면 너 안 했지 철구. 안 했을 거야 아마. 안 했을 거야. 와 이리 멍청하냐. 와 근데 진짜 돌대가리도 아 너 뭐 3시간이다. 난 들어가자. 근데 3시간 존나 빠졌는데.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 두 개 철구를 왜 안 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 철구라고 해서 내가 썼다. 답을 틀렸잖아. 그럼 너 철구 안 했을 거야. 철구 안 했을 거라고 네가. 그치. 얘가 너희가 철구니까 이번이 위에 철구니까 얘가 남순이가 정답 철구라 외치면 아 철구는 아니겠구나. 넌 철구 심리전 건 거지. 심리전 하는데 아 근데 얻어 걸린 거야? 얻어 걸린 거지. 그게 답인 줄 몰랐어. 아 와 신바 내 이 새끼 다 못 맞추게 하려 그랬는데. 머리 좋았다. 머리 좋았어. 근데 철구가 철구돼 있으면 하기 힘든데 했네요 그래도. 아 그거 절대 못 맞추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심리전 걸 거지. 심리전. 얘 죽이고 가려고 그랬지. 나는 이해가 가는데? 야 얻어 걸린 거라고. 얘는 정답. 난 얻어 걸렸어. 철구인지 몰라. 맞아. 근데 철구가 얘가 철구니까 네가 철구를 말했으면 얘가 얘는 철구를 생각을 못 하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다리가 맞았다. 아다리가 맞았다. 와 대박.